저희가 지난주에 고사를 지냈잖아요. 네. 예. 대부분 참석하셨죠.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러네요. 다스베이더 마스크를 놓고 고사를 지냈어요. 그 다크포스를 이용해서라도 돈을 벌겠다 이런 어떻게든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또 페북에 올렸더니 되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랑 어울린다고. 저희는 이제 확장 개업인가요, 그럼? 이전이죠, 네, 이전 개업. 그 식당들 하는 얘기 아니었고. 네, 그래서 고사도 지내고 이제. 중요한 건 녹음실이 생겼다는. 예, 그렇죠. 그렇죠. 사실 지난번에 장대희 교수님 녹음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때 언급을 하긴 했지만 과학하고 앉아있는 팀은 또 여기서 처음 녹음을 합니다. 예전에는 홍대 앞에 팟캐스트 녹음실, 거기도 정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예. 그렇죠. 2년 가까이. 했어요. 그렇죠. 네. 거기도 중간에 이사도 한번 하고 네. 바로 옆 건물로 이사를 했죠. 이제 여기는 저희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녹음을 하는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분위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와. 와. 예, 좋아요. 뉴스에 들어가기 전에 좀 이상한 뉴스 비슷한 것이 있어서 이게 지금 얼마나 신빙성 있는 거지 오늘 우리 K 박사님뿐만 아니라 조금 후에 소개해드릴 또 다른 위대한 박사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볼 겸 해서 예, 빅뱅이 없었다. 예. 우리 저 1회가 빅뱅이었는데 네. 빅뱅이 없었다 그러면 이게 좀 곤란해지잖아요 우리. 이 얘기가 봤더니 우주의 특이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 우주의 나이가 무한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우주 구조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암흑물질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도 이 빅뱅이 없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금 연구인지 우린 저희는 잘 모르니까 뉴스에 나온 거 보는 거니까 네. 네,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일단 K 박사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 빅뱅이 없었다라는 주장은 계속 있었어요. 원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정상 우주론 뭐 이런 거. 예, 그 뭐 예전에 이제 정상 우주론도 있었고 예.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거는 우주 초기로 가면은 그 얘기 했을 텐데 빅뱅은 사실은 모르고. 네, 그렇죠. 예, 빅뱅 직후는 직후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빅뱅 순간은 특이점이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 그 부분이 예, 뭔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그냥 네. 예, 옛날부터 있었다 그냥. 뭐 아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시작된 거는 맛 똑같아요. 네. 네, 똑같은데 그 특이점 부분은 빅뱅으로서는 그냥 특이점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다. 이건데 요 이론은 그 부분을 특이점이 아니라 네. 뭐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뭐 그런 뭐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럼 뭐 우주가 팽창하는 것도 맞고. 네, 한 점에서 시작한 것도 맞고. 맞고. 네, 다 맞는데 특이점만. 특이점 부분만 수정한 거예요. 그럼 그 점은 뭐였던 거예요? 특이점이 아닌 것? 특이점이 아닌 점이죠. 그렇군요. 예, 여전히 잘 모르겠지만. 이 기사가 보니까 3월 3일 우리나라 뉴스에 났는데 2월 28일자 야후 뉴스를 그대로 옮긴 거더라고요. 네, 그대로 옮긴 건데 맨 뒷부분을 안 옮겼어요. 아, 뭐였어요? 네, 맨 뒷부분이 한 점에서 시작된 거는 역시 변함이 없다. 네, 우주가 팽창하고 그런 얘기는 없던데 진짜 여기? 네, 네. 그런 얘기가 원문 뉴스에는 있는데 네. 얘기 옮길 때 그걸 안 적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요것만 봐가지고는. 여전히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특이점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방금 하셨고. 계속 같은 얘기예요.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 점도 성질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웃긴 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특이점의 성질을 뭔지 아는 것 같아. 모르는 게 특이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오던 얘기니까 네. 그건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이 특이점 대신에 있는 이 점은 네. 그냥 뭐 어떤 성격이 뭐 있어야 이게 특이점이 아니다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그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예. 단서가 그 봄 역학이라는 예. 데이비드 봄. 데이비드 봄. 그분은 참 터봇이 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바닥에서. 예. 그렇죠. 그 이론을 쓴 거예요. 아, 금단에. 예. 그러니까. 왜요? 왜요? 이제 양자역학은 원래 불확정성이거든요. 핵심이. 예, 그런데 보험은 양자역학도 불확정성이 아니고 예, 길정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왜냐하면 전자의 위치를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네. 양자역학은. 그런데 사실은 숨은 변수가 있다. 우리가 변수들을 몰라서 그렇지. 네. 그 변수들까지 알면은 그것도 길정론적으로 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 이론이 우주 전체가 뭐 초양자장 요걸로 구성이 다 되어 있어서 거기서 파동이 나오고 뭐 그게 에너지가 되고 결국 입자가 되어서 모든 게 초양자장으로 다 통한다. 네. 네. 그러니까
의식이나 물질이나 모두 다 한 가지로 통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현상들은 그냥 환상이고 예, 실제는 다 따로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형이상학적인.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이분을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네. 예, 가만히 보면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그 본질과 현상 예, 이런 거하고도 좀 비슷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을 뉴에이지 쪽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그 왜 뉴에이지 분들은 이 과학하고 저 동양 철학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네. 마이안이 뭐 네. 실제론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저도 굉장히 한때는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럽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은 소위 코펜하겐 해석, 주류 해석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에도 이런 논문 같은 게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뭐 그 이론을 연구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어요. 네. 꾸준히 있고, 이제 흔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홀로그램 우주. 예. 네, 역시 이게 아주 이제, 좋아합니다. 네, 그 이론에서 나온 거고, 네. 아마 읽다 보면 가끔씩 등장하는 건데, 뭐, 파일럿 웨이브. 그건 뭐예요? 오랜만에 그, 들어보네요. 네. 양자역학이 이제 그 슈레딩크 파동함수로 보통 표현이 되는데, 그 파동함수가 이제 확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초양자장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웨이브가 있다. 앞서 나가는 웨이브가 있고 그걸 따라가는 거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일럿 웨이브라는 네. 말도 쓰고. 그러니까 이게 비결정론이 아니고 결정론이다. 양자역학도 핵심은 그거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빅뱅이 없었다는 이론이 네. 양자역학의 주류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을 통해서 나온 얘기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빅뱅 그 순간을 제외하면 특이점이 없다 혹은 특이점이 다른 무엇이다라는 걸 제외하면 비슷한 얘기다. 그렇죠. 특이점 이후는 다 똑같아요. 네. 네. 특이점 이후에 우리가 지금 알아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 전혀 없고 네. 특이점 부분만 살짝 수정을 가해서 네, 특이점이 아니라 다른 점이 있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분들은 그래서 우주 나이가 무한할 수도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그 점 상태에서 계속 있었던 건가요? 그런 식이면? 시작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이제 커지면서 네. 커지면서 지금까지 된 시간은 138억년이에요. 아 예. 근데 이제 그 전 상태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예,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아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점이 다른 차원에서 온 뭐 한 덩어리일 거니까 또 다른 차원의 또 우주도 있고 네. 예, 그런 식으로 쭉 연결하면서 무한할 수 있다 이런 식에까지는 안 가겠지만 아마 그렇군요. 그런 개념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네. 예. 제가 사실 이걸 오프닝에서 얘기한 이유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주 엉뚱하고 별것 아닌 네. 얘기이어서 K 네. 박사님이 이제 짓밟아 주실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좀 그럴듯한 뭐 괜찮은 얘기인 건가요? 그 제가 짓밟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은. 예. 그럼 혹시 저 오늘 게스트로 오신 예. 황호성 박사님은 이걸 짓밟아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에이, 천재라고 해서 기대했다니. 네. 아니, 안 그래도 그 어제 이렇게 뉴스를 보고 논문을 찾아봤거든요. 네. 보니까 이제 피지컬 레터 B라는 저널에 실렸던데 네. 제도권 하에 있는 논문이다 예. 보니까 이상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논문을 읽다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저 과감하게 네. 그냥 덮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원래 빅뱅이라는 게 사실은 그 딱 태어나는 그거보다는 태어나고 나서 퍼져나기 시작한 그 순간을 그렇죠.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이제 빅뱅이 없었다라는 거에 틀린 말이죠. 빅뱅은 있었던 거고. 특이점이 없었다. 예, 특이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뭐 한번 지켜보죠. 어떻게 되나? 예. 어떤 결론들이 뭐 나오는지. 이론은 계속 나올 거예요. 지켜볼 것도 없이. 예. 그리고 이건 뭐 관측이나 그런 걸로 밝혀지기도 힘든 거고. 예. 영원히 우리가 정말로 100%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아,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단서가 있는 게 암흑 물질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예, 정확하게 관측을 하면은 지금 이 이론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뉴스도 아니고 첫 얘기부터 이거 한다고. 완전 그래요. 뉴스가 돼버렸어요. 네. 우리 아까 저 고사 얘기로 돌아가죠. 왜 그러지 갑자기. 아 저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네. 가볍게 깨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 생각보다 진지한 얘기가 돼버려서. 네. 아니, 이게 준비하기 제일 힘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 본연의 자세로 다시 넘어가서 지금 오프닝으로 좀 잡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고사 재밌었죠. 네 사실 그 네, 뭐 무슨 과학하는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냐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이도 뭐 해야죠. 할 건 해야지. 아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 하시는 고사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좋은 면이 하나 있는데요. 고사를 지내면 사람들이 돈을 주더라고요. 저희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아마 그 과학 무슨 장비 같은 거 새로 만들고 할때 아마 대부분 고사 지낼걸요? 아, 그래요? 망원경 처음 만들 때. 망원경 처음 만들 때, 뭐 이럴 때. 가속기. 예. 그 연구소에서 아마 고사 지내고 할걸요? 그거 웃기다. 가속기 만들고 거기에서 딱 썰어놓고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막. 뿌려, 가속기. 안정되게 잘 작동돼서 아주 좋은 입자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부가 올려놓고 막. 예. 그 개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오늘 과학 뉴스에 들어가기 전에 귀한 초대 손님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등과학원 물리학부의 황우성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황우성 박사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일화를 또 듣고 네. 했는데 일단 네. 가장 중요한 게 그 천재 소년이라는 네. 물론 지금은 소년이 아니신 걸로 보이는데. 네. 네, 황 박사님이 예. 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예, 예. 그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아 그런가요? 카이스트 가는 쪽에도 카이스트, 예. 카이스트를 가서 대학원을 네. 네, 서울대 천문학과로 아 카이스트로 학부를 예. 하시고 네. 네 천재인 이유는 서울대 대학원 시절에 예. 별명이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고 네, 어릴 때 별명이 아니고 아 네, 어릴 때 별명이 대학원생인데 아니고 대학원생인데 소년 네, 서울대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이 예. 붙인 별명이에요. 아, 천문학과 대학원생들 네. 얼마나 되나요, 사람 수가? 한 30명. 예. 네. 근데 이유는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박사님은 누가 그렇게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울대 대학원생이니까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쟤는 천재다. 아. 네, 그런 느낌이. 그 천재성을 발휘한 일화라든가. 뭐 딱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아니, 그게 이제 저랑 이제 같은 시기가 겹치거든요. 대학원 네. 생활이. 근데 제가 대학원 시절에 그 학생들하고 되게 친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네. 그 후배들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이제 어려운 게 있으면 갖고 오는데 제 특기가 이제 누가 가져오면 아 이거는 누가 잘해. 이건 거만해. 네. 어 이건 누구한테 가봐. 요 이제 나눠주는 역할. 네. 네. 그거를 그게 특기였는데 이 황우성 박사가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할 일이 없었어요. 아. 그냥 황우성한테 가면 다 돼요. 모든 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와.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네, 그런 일아 그런 거 말고 조금 이제 좀 네. 천재의 어떤 똘끼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그러고 이제 요 아무래도 조금 일찍 입학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천문학과가 그 외국도 그렇고 학위를 빨리 안 주기로 유명한 과거든요. 네. 네. 그 학문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20대 박사 천문학 분야에서는 아 20대 때 이미 박사학위를 네 우리나라 최초예요. 우리나라 최초 천문학과에서는 천문학 분야에서는 네 우리나라 최초의 다른 분야 많고 많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미없어요. 네, 지금 20대라는 말은 아니고 아 예, 예. 저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과학하고 앉아 있는 과학 같은 소리 하네 전체를 통틀어서 모신 분 중에 가장 젊으신 분이죠. 그렇죠.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어 저기 정혜리 박사님은 한참 후배예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정혜리 실례지만 네, 몇 학번이세요? 97학번입니다. 네. 오. 네. 제가 아까 살짝 착각을 했어요. 예, 한 92 한 93 학번쯤 되신다고. 97학번인데 나이는 또 98학번 나이예요. 예. 아,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천재 소리 맞네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순전히 그 K 박사님하고 친해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 저랑 대학원 다닐 때 같이 이제 야구를 많이 하고 운동을 둘이 네. 되게 좋아해서 아, 네. 천재에다가 스포츠까지 맞는 것인가요? 어 맞아요. 네. 와 아, 진짜요. 아. 네. 왜냐하면 그 야구팀 했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극도로 느린 그렇죠. 느린 공을 던지는 투수 역할을 초슬로우 직구. 네, 초슬로우 직구. 예 네. 네. 그게 이제 이 황우성 박사가 투수를 하고 나서 제가 등장을 하면은 아 예, 체인지업이 되는 아 그만큼 강속구를 구사하셨죠. 네 그리고 네. 야구팀에서 이제 빠지는 포지션 있잖아요. 뭐 유격수라든지 갑자기 네. 포수가 안 왔다. 아 모든 자리에 다 담아올 수 있는 와 네. 이거 만화에나 나오는 사람 아닌가요? 네. 사기 캐릭터라고 하죠. 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두뇌도 뛰어나시고 운동신경도 뛰어나시고. 야구팀에서 비록 예, 서울대 야구팀이라는 것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서울대 야구팀이 아니고요. 예. 서울대 천문학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크게 과대평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야구를 할 때 그 리그에서 이제 평을 팀에 대해서 평을 가끔 해주는데요. 네. 저희 팀에 대해서 평을 할 때 이 팀에는 리그에 S급 투수가 3명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스페셜 급에 이제 그 예. 안에 이제 저희 정말 에이스가 다른 분이 한 분 계시고 네. 또 다른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다른 마지막 한 분이 K 박사님인 걸로. 네. 아니 황 박사님이 아니시고요. 아, 저는 이제 원래 투수는 전문이 아니었고 네. 땜빵을 하는 걸 주로 했었고 투수 등판 횟수로 보면은 제가 네. 맞는데 K 박사님 훨씬 더 네. 많고 네.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 이상해 그런 말을 저를 설마. 뭐 그런가 보다 해야죠 뭐 네. 본인 얘기도 아니고. 근데 제가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 네. 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S급 투수인 걸로. 야구만 한 게 아니고 예. 네. 저희가 그 천문학과로 있으면서 네. 서울대에 이루어지는 모든 스포츠 대회에 다 나갔어요. 예. 네. 고문 언제 하시고? 농구 대회, 축구 대회, 뭐 탁구 대회까지. 네. 똑같은 사람들로 구성해서. 아, 그때 야. 그 게이 박사님의 별명이. 체육 부장, 오락 부장, 아, 체육 특기생, 체육 특기생, 네, 체육 특기생. 서울대 전문학과 체육 특기생. 네, 체육 특기생으로. 예, 그러시군요. 오늘 우리 서로 칭찬해 주고요. 그거 왜 이러는 거예요, 짜증나게. 그러게 말이야. 자, 그래서 고등과학원 물리학부의 황호성 박사님이신데요. 저희 고등과학원에 대해서 정치자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는 곳인가요? 저희 고등과학원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옛날 김영삼 정부 때 네. 이제 기초과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그때 이제 세운 연구소인데요. 과학을 예. 과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수학하고 물리학부 두 개로 아마 시작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네. 교수님 세 분하고 연구원 몇 분하고. 작게 시작했군요. 네, 작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수학부, 물리학부, 계산과학부 네. 종이하고 컴퓨터로만 할 수 있는 아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만 이론 네. 연구소고요. 교수님들이 한 20분 정도 계시고 예. 연구원들이 한 80분 정도 계셔서 오. 가면 항상 종이가 빈 종이가 쌓여 있어요. 연구비로 쓸 수 있는 이제 종이를 많이 사서 실험 장비 같은 거 전혀 없고 네, 거의 이론 연구를 하시는 분들로. 비용은 정말 안 들겠군요, 별로. 네, 비용이 네. 별로 안 들고 이제 보시면 복도에 계속 칠판이 우와,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건 멋있다. 네. 언제든지 가서 이렇게 쓸 수 있게. 영감이 네. 떠오르면 바로 이제 수식 방정식과 그렇죠. 실험하는 뭐 그런 그렇죠. 과학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이제 흔히 이미지상으로 이모 같은데 좀 이상한 과학자들 있잖아요. 뷰티풀 마인드면 창문에다 막 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보이겠어요. 아, 진짜요? 네. 저 그거 약간 항상 영화 보면 궁금했는데 칠판에다가 어떤 선생님이 문제 내면요. 그거 막 이렇게 천재가 가서 풀잖아요. 그런 거 진짜로 일어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별거 아니네. 재작년인가요? 저희가 고등과학원에 한번 갔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은 기억하실 안드레 린데 선생, 예. 형님과 좀 분위기가 이상하신 에드워드 위튼 촉군 이론에 이분들을 오셨을 때 갔는데 그때 계셨겠네요, 거기 그죠? 저는 그때 외국에 있어서 예. 없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학위를 받고 외국에서 한참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 하버드 스미소니안. 아, 예. 네, 그게 계셨어요. 그러시군요. 네. 어우, 그때. 천재 역시. 네. 와. 네, 그 얘기 계시다가 작년에 9월쯤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여기에 계시지 않으셨군요. 아예. 예. 예, 없었어요. 적을 두고 계신 게 아니었군요. 예. 고등과학원 하면 좀 이름도 멋있고 예. 정말 뭔가 좀 여기서는 되게 심오한 뭔가를 뽑아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모델이 미국의 한국으로 번역하면 고등연구소라고 그러니까 IAS인데 저희는 앞에 코리아를 붙여서 키아스라고 KIS라고 하는데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말년을 보낼 때 여러 대학교나 이제 접촉을 했었는데 네. 나는 강의도 하기 싫고 오로지 연구만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했으니 그게 바로 고등연구소를 선택을 하셨어요. 네. 이제 그 모델을 본따서 예. 한국에도 이제 강의 없이 이론 연구만 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든 게 이제 고등과학원이죠. 그렇군요. 우리 근데 저 그 영어 미국 거에다가 K 붙이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거기는 잘못을 못했는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 중앙정보부도 KCIA였다고요. 예. 아,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디스가 된 것 같지만 일반론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연구만 한다 가르치지 예. 않고 예. 잡무도 안 하세요 그럼요? 예, 잡무도 없으시고 그 교수님들이 보통 대학에는 보직이라는 걸 그렇잖아요. 예. 보직도 없으시고 아. 오로지 교수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와. 최소화시켜서 나머지 다 일을 하시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요. 그렇군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 실제로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거의 뭐 가장 뛰어난 분들이 가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무슨 학교는 아닌 거죠? 학교는 아니어서 학생들도 없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이제 같이 계신 교수님들하고 연구원들하고 같이 일하는 학생들은 있습니다. 네. 같이 일하는 학생들. 네, 일하는 학생들 네. 있고요. 한 대학원생 같은 그런. 예, 대학원생들이 네. 와서 일을 같이...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술을 안 먹나? 술요? 교수님들 술을 안 드시나? 왜 안 먹겠어요? 왜 안 드시겠어요? 술 잘 드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바로 앞에 그 맥주집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연구비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맥주집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연구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연구기 때문에. 정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예. 결제가 되지 않아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뻥인데 고등과학원의 교수님이 천재 박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되게 진짜일 것 같아요. 술을 드시면서도 정말로 방정식을 얘기하고 막 이런. 방정식.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비슷하다고. 그 과학사 일화 중에도 그 술 먹으면서 얘기해가지고 나온 이론들 꽤 있어요. 네. 네. 역사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정상상태 우주론. 아. 그 세 명이 주장했거든요. 네. 그 세 명이 영화 보고 맥주 먹다가 아이디어 낸 거다라는. 그럼 박사님은 거기서 어떤 주제를 주로 연구를 하시는? 예,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는 주로 이제 우주 지도를 만드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고등과학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 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 그룹에서 컴퓨터로 우주 지도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망원경으로 관측한 우주 지도와 컴퓨터로 제작한 우주 지도를 비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작업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예, 오늘 뭐 어차피 메인 이야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네. 그 얘기 하면서 더 좀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진짜 과학 뉴스로. 와, 이제 과학 뉴스 하는구나. 그러게 어떻게. 과학 뉴스. 태양계 생명체 탐사 관련 뉴스 속보입니다. 토성 위성 엔켈라두스에서 온천이 발견됐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가 토성의 또 다른 위성인 타이탄에 잠수함을 보낸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태양보다 120억 배나 큰 고대의 블랙홀이 발견됐습니다. 지구에서 128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블랙홀은 우주가 생겨난 지 불과 9억 년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우주 역사 연구의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 과학과 사람들 뉴스룸이었습니다. 과학 뉴스가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특히 천문학 쪽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두 개만 항상 골라서 하지만 살짝 짚고 넘어가자면 뭐 암흑 물질이 공룡 대멸종의 원인일 것이다 라는 뉴스도 있었고 화성 상공에 거대한 미스테리 연무, 구름 같은 게 생겼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이 촬영됐다.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동시에 뭐 촬영됐다. 그죠. 예. 예. 그리고 이게 뭐죠?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LHC, 역사상 최대 가속이 이게 뭐 재가동을 한다. 네.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저희에 어울리는 것만 두 개만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뉴스로는, 태양계 생명체 탐사 관련 뉴스 특보라고 제가 예, 이미 뉴스가 나온 지 뭐 1, 2주씩 됐겠지만 그렇게 정해봤는데요. 또 최근에 이제 돈이라고 저 우주 탐사선이 지금 세레스 네. 외소행성의 궤도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12월 달에는 300몇십 킬로 궤도까지 내려간다고. 근데 여기도 지금 얼음도 많고 해서 혹시라도 뭐 얼음 밑에 물이 있고 생명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네. 요즘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 네. 근데 가장 요즘 흥미로운 뉴스가 그 중에서도 네. 토성위성 엔켈라두스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온천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우리 제가 페이스북에도 전에 올렸었지만 이게 얼음이 이렇게 하얗게 덮어가지고 물이 막 뿜어져 나오고 이런 사진이 있었거든요. 네. 온천이 발견됐다는 거는 우리가 이걸 온천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으면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 그거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어요, 사실은. 아, 예. 예 여러 가지를 뒤져가지고 간접적으로 찾아냈는데, 토성 꼬리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 E 꼬리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이제, 망원경으로 딱 보면은 안 보이는 꼬리예요. 망원경으로도요? 예. 보면은 잘 보이는 꼬리들이 뭐 A, B, C, D 정도까지가 잘 보이고, E는 바깥쪽으로 굉장히 얇게
네. 네, 퍼져 있는 고리가 있거든요. 네, 그 고리가 엔켈라도스에서 나오는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뿜어져 나가서, 네, 뿜어져 나가서 토성 중력에 네, 토성, 묶여가지고 네, 묶여서 그 고리에 엔켈라도스가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 얼음, 얼음 입자들을 네, 입자들을 공급을 해주는데 이건 2005년에 이미 발견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그 이산화규소 나노 입자들이 있더라. 이산화규소. 네, 나노 입자들이 있는데 이건 물 속에서 뜨거운 물 속에서 만들어진 거다. 아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엔켈라도스 안에 뜨거운 물이 있다. 아, 네, 그런 결론이 나온 거. 그냥 물도 아니고 정말 온천 같이 뜨거운 물이 네, 있다. 뜨거운 90도 이상에서 만들어진대요. 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분출되는 물 속에 네. 그 밑에서 만들어진 뜨거운 물에 의해서 네. 만들어진 이산화규소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 입자들이 이제 고리에서 발견이 되었으니까. 온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가서 이렇게 막 손을 대봐야 온도계를 꽂아봐야 할 것 같지만 네.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네네. 그러니까 속에 물이 있다는 건 중력을 측정해서 알아냈어요. 네네. 어디에 많이 있다는 것까지 그 엔켈라도스 남극 쪽에 네. 그 얼음이 한 30km 덮여 있고 네. 그 아래 10km 정도 물이 있다. 네. 두께의 깊이에 물이 있대요. 그거는 그 엔켈라도스 중력을 측정해서 네. 네. 알아낸 거고 그 물 중에서 아주 뜨거운 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물이 있다는 얘기 자체가 이게 이제 0도에서 100도씨 사이의 대충이라는 네. 얘기고 네. 뜨거운 물이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물의 온도가 꽤 전반적으로 상당히 뭐 우리 지구의 상온 비슷하게 높을 네.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분명히 그쪽 한 군데는 90도 정도 되는 데가 있는 거고 네. 예, 또 바깥은 얼음이니까 적당한 온도도 있겠죠. 아주. 그러게요. 네. 온도별로 이렇게. 그렇죠. 네. 90도만 네. 있고 0도만 있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연속, 절반을 네.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어보면. 0도부터 90도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 있을 테니까 아. 네, 아주 적당한 온도도 분명히 있을 거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저 얼음 밑에 생명이 있는지 아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뚫고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물을 뿜어내니까 어쨌든. 네. 자, 뿜어내는 물을 캐치해서 그렇죠. 조사를 하면 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죠? 예. 예, 물고기 이런 게 막 있습니다. 박테리아겠죠, 아마? 그런 거 나오겠죠? 새우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는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외계 있을 것 같지. 다리도 많고. 그런 느낌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 이제 탄산선 같은 게 가서 이렇게 있다가 튀어나올 때 그거를 뭐 캐치를 하든 아니면 네. 잘 찍든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네. 안에 유기물이 나온다던가 네. 뭐 네. 이러면 이제 생명이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지구에서는 분명히 네. 액체 상태에 물만 있으면은 거의 무조건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쵸. 이게 뭐 그 외계라고 그게 꼭 안 그러라는 법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요, 토성이 이렇게 고리가 여러 개 있는데 잘 보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성이 물질을 공급을 해줘서 토성의 고리가 안 보이는 고리가 생기 거잖아요. 네. 그럼 잘 보이는 고리들의 물질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원래 있던 위성이 깨졌다는 설도 있고 예, 만들어질 때 예, 아예 뭉치지 못해가지고 그 소행성처럼. 그건 지금 예, 다 소행성처럼. 얼음이에요? 거의 얼음. 기본적으로. 예, 거의 얼음. 다 물이구나. 예. 그럼 뭐였죠? 무슨 한계라고 있잖아요. 왜? 그 중력권 이상 들어가면. 예, 로시 리밋. 예, 로시 리밋. 거기 걔들은 뭉쳐져서 다시 뭉쳐질 수는 없어요. 예, 로시 중력 때문에. 예, 그 한계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엔켈라도스 점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엔켈라도스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이 목성의 위성들도 2호 빼고는 거의 다 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얼음층으로 덮여 있고 네. 아까 세레스 얘기도 나왔고 네. 뒤져보니까 이런 천체가 태양계 꽤 많아요. 그죠? 물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얼음뿐만 아니고 진짜 네. 액체로 된 물이 있을. 네. 해성도 다 물이고. 네. 네. 유로파에는 지구보다 물이 더 많다는 네. 유로파 사실 그렇게 큰 데는 아니잖아요. 지구하고 네. 비교하면 네. 조그만 뭐 이런 데인데도 물이 얼마나 많으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구는 바다가 깊어야 10km인데 네. 여기는 아마 훨씬 더 깊게까지 네. 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네. 싶더라고요. 어디선가에는 저 새우 네. 혹은 고등어 네.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외계 행성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500광년, 1000광년 막 이렇게 네. 그래서 굉장히 생명체가 있을 것 같이 여겨져도 검증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우리 검증의 능력 안에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여기서 뭔가를 발견하기에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네. 화성에서도 발견을 할 것 같았지만 계속 못하고 있긴 한데. 화성에서는 아직 액체 상태의 물을 못 찾은 거니까. 그렇죠. 네.
뭐 흔적 비슷한 걸 보긴 했는데 네네. 아무튼 이 많은 물 있는 천체들 속에서 뭔가 발견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일 진짜 이 많은 물 속에서 전혀 발견이 안 된다면 더 대단한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게. 그럼 다른 데도 없을 가능성이. 외계의 다른 곳에도 네. 어쩌면 생명은 아주 귀한 것일 그렇죠. 수 있죠. 네. 지구에만 있을 수 있을까요? 태양계에 정말 다른 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전체 우주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근데 진짜로 태양계에 만약에 뭐가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여기를 찍어서 뭘 만든 거라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면 특히 확률이 너무너무 낮은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서 단 유일하진 않더라도 네. 우리가 찾거나 만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골디락스 존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네, 있다고 생명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진짜 우연한 상황들이 네. 벌어지지 않으면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태양계 뒤져보니까 물이 있는데 웬만한 데 다 있더라. 네. 그러면은 딴 데도 뭐 어디다 있는 거죠 이제. 그러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 이 태양계 생명체 탐사 관련 특보 중에서 네. 연결되는 뉴스가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 타이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타이탄이 토성의 위성, 큰 위성인데 여기에는 액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예, 태양계에서 네. 표면에 네. 액체가 이렇게 네, 막 네. 있는 곳은 여기밖에 네. 없는데 네. 문제는 이게 물이 아니라 이제 메탄이라는 네. 탄화수소 네. 메탄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녹는 점이 뭐 백몇십 도인가 그래서 네. 영하, 예, 영하 백몇십 도인가 그래서 아주 추운 곳인데 어쨌든 지표면에 이게 막 메탄 액체가 막 널렸다는 거 아니에요 바다같이 네. 네. 이런 데도 생명이 있을 수 있나? 네. 만약에 지금 여기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 얘기한 거와 반대로 예. 웬만한 데는 다 생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메탄의 바다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는 메탄이 액체를 물 대신 뭐 대사에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생명체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액체 상태의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꼭 물일 필요는 없어요. 물일 필요는 없다. 예. 근데 물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죠. 많으니까 네, 물일 가능성은 제일 높지만 네, 네. 꼭 물이 아니어도 액체 상태면은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메탄에도 만일에 있다. 네. 그러면 물이면 훨씬 더 그럴게요. 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이 우리가 이제 금속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네. 모든 간에 네. 어디에든 어떤 액체든 있으면 생명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우주인 것이고 그것은 그렇죠. 만약에 아까 그 물 있는 엔켈라두스나 뭐 이런 유로파 같은 데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물이 많아도 웬만한 네. 생명이 없는 우주일 것이고 네. 그게 좀 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죠? 네. 보니까 이 타이탄 표면에는 굉장히 큰 호수와 강 바다가 있는데 북쪽에는 이 크라켄 메어라는 바다가 있대요. 근데 이게 미국 5대호 크기와 맞먹는데요. 그 엄청 큰 거잖아요. 타이탄이 지구만큼 큰 게 아니니까. 네. 근데 뉴스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잠수함을 보낸다고 나사가. 진짜요? 예, 네. 네. 그런 얘기가 여긴 지금 나와 있어요. 네. 네. 예,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 잠수함을 물론 로켓에 실어서 당연히 가서 이제 이 여기다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밑에까지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보겠다는 얘기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좀 그런 게 여기가 이 액체가 영하 백몇십 도의 상태인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런 기계를 넣어가지고 제대로 동작할 수 있나요? 그건 제가 모르죠. 공학자가 오셨잖아요. 할 만하니까 한다고 하겠죠. 이게 뭐 계획이죠 뭐. 계획이야 네. 뭐. 뭐, 와, 근데 예. 진짜 이런 계획을 누가 들고 오고 제가 돈이 있으면 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저 이게 목표가 대략 2040년 정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목표가 30년쯤 되는 건. 아, 그렇네요. 한 25년. 네, 지금? 목표가 25년, 30년쯤 되는 건,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예.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또 미국 사람들이 이거 다 중계할 거 아니에요, 지구로. 그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막 생중계. 그땐 또 기술 좀 더 낫지 않겠어요, 지금보다? 네. 그때쯤이면은 화성도가 떠야죠. 아, 그렇죠. 이미. 화성에 네. 생명체 이미 발견돼서 김 다 셀 수도 있어요. 김 다 세는 거죠. 가가지고 화성에 막 문명 막 발견됐는데, 네. 저희가 가지고 무슨 벼룩이나 찾고 있고, 네? 탄화수소 속에 사는 벼룩. 마이너 한 사람들이 갈 거예요. 그러나, 참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류가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저희까지 가가지고 저 사진을 찍었어요. 탄화수소 메탄으로 된 바다의 사진을 찍고 저 지형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이 타이탄 표면을. 네. 그리고 저 바다를 찍어서 우리가 로켓을 보내서 저 바다 영하 170도 되는 바다 속에 잠수함을 지목했다. 그래서 거기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 네. 어쨌든 이런 계획까지 세우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게 갑자기 한 번씩 놀라운 거예요. 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꿈이 아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한 번씩 되짚어보면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는. 요새 다 이제 그 태양계에 있는 위성들에 대한 뭐 탐사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다 화성에서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하나는 진짜로 있다는 거 확인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화성이 지금 나올락 말락 하면서 계속 안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네요. 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안 나올 리가 없는데 말이죠. 뭔가가 조만간 화성이 됐던 뭐 타이탄이 됐던 엔켈라두스가 됐던 우리가 죽기 전에는 우리가 늙어 죽기 전에는 네. 하나는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베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가 됐든 그게 나오는 순간 우리는 나사로 갑니다. 저희가 이제 스폰서도 구했어요. 아 그래요? 예, 저희가 가는 경우에 좀 숙식 같은 걸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아, 실제로 오. 예, 이 방송을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예, 저희 청취자신데, 그분께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어디서든 생명체가 발견되면 저희는 가겠습니다. 비행기 값까지 내준다는 말씀 안 하세요. 그 부분이 큰데. 그런 분들이 규모가 커지면 이런 데다가 돈을 대는 거예요. 예,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고요. 두 번째, 진짜 두 번째 뉴스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태양보다 120억 배, 큰 고대 블랙홀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네. 태양보다 120억 배가 크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게. 근데 중국 사람들이 발견했더라고요. 네. 중국의 천문학자들이 네. 지구에서 128억 광년이나 떨어진 지점에서 태양보다 120억 배나 큰 고대 블랙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큰 블랙홀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게다가 여기에 따르면 빅뱅, 아까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빅뱅 이후에 9억 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발견됐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큰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이론하고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들었는데 네. 이 부분은 황호성 박사님이 좀 잘 아시는 분이 아니신가요? 맞아요. 그죠. 넘기시네요. 잽싸게 넘겨야죠. 공이 자기 코트로 들어오기 전에. 블로킹. 실은 저도 잘 모르고요. 미리 선을 그어놓고. 네. 전에 블랙홀 심화 표현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우종학 교수님께서 이제 초고대 블랙홀 형성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발견하신 분은 중국의 우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네. 우종학 교수님이신데. 성이 같으시고 또 우종학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분이시라고 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건은 이렇게 초기 우주에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블랙홀이 형성이 됐을 수 있는지 네.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데 실제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블랙홀 심화편에서 다뤘지만 별 크기만한 블랙홀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그다음 크기의 중간 크기의 블랙홀은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논란 중이고 그런데 네. 이렇게 초거대 블랙홀은 이제 모든 은하가 중심에 하나씩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현재 우주에서는 근데 초기 우주에서 그만큼 질량을 되려면은 그만큼 많은 물질을 먹었어야 되는데 예. 먹을 만한 그 타임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하. 어떻게 많이 물질을 잡아 먹었을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됐을지가 이제 궁금한 상태인 거죠. 그 물질이 이 당시에는 지금만큼 많지 않았나요? 아니면 먹을 시간이 부족했던 건가요? 시간이 부족한 시간이 거잖아요. 부족하다. 네. 물질은 충분히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시간이 한계가 있거든요. 예. 예. 먹는 사람이 아무리 밥을 잘 먹어도 먹는 속도가 그렇죠.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런 비슷한 얘기죠 예. 지금. 양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도 10분에 뭐 1그릇씩 먹고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예. 가끔 예. 이제 그 푸드 파이터라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케이스인가요? 아, 그런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 푸드 파이터 그 사람이 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알지만 블랙홀은 그런 식이 아닐 테고 뭔가 자연 법칙이 거기 있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거를 설명하는 게 블랙홀이 초고대 블랙홀이 이 초기 우주에 이렇게 큰 질량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모델이 이제 관건인 거죠. 예. 근데 우주가요. 틀린 말 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좀 궁금해서 뭐 세상스럽게 아니 이제 제가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초심으로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에는 더 작았잖아요, 지금보다. 그러면은 뭔가 그 큰 별들이 더 빨리, 뭐랄까,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그러니까 물질들의 양은 크게 바뀌지 않고, 공간이 좁으면 밀도가 높으니까? 네, 네. 밀도가 높으면 큰 별이 생기기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큰 별은 또 빨리 늙는다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네.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맞는, 아, 네, 맞아요. 예, 네. 맞고, 그, 이제 다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 초기에 큰 빌들도 많이 생겼고. 네. 예, 그런데 태양질량 120억 배나 되는 블랙홀이 10억 년 이내에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현재로는 없는 거죠. 네. 빨리 먹기도 먹어야 되지만 이제 먹어서 또 살이 찌는 속도라는 게 있는데. 네. 이렇게까지 120억 배나 되는 게 살이 찔 정도의 그런 시간이 있었겠느냐. 네. 예. 이게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우중학 교수님이 네. 그 칼럼을 쓰시거든요. 거기에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소개를 해 두셨어요. 네. 네. 그걸 좀 읽어 보시면 뭐 읽겠어요. 네. 안 읽으실 테니까. 네. 거기에 이제 그 우중학 교수님이 해설을 해 놓으신 게 네. 블랙홀이 예. 그 물질을 먹어 치우는 데 한계라는 게 그 에딩턴 한계라는 게 아, 그 예. 에딩턴이 그 에딩턴인가요, 혹시? 네, 그 에딩턴이. 예. 네, 그 에딩턴은 그 에딩턴은 블랙홀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네네. 그냥 일반적인 별에서 별이 중력으로 수축을 하는 게 있고 하는 힘이 있고 또 빛 때문에 또 밖으로 물질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아하. 빛의 압력, 이제 광합으로 예. 물질들을 내보내는 그 압력이 광합이 너무 크면 다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물질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밝기까지는 안 나온다. 한계가 있다. 밝기에 한계가 있다. 예. 그걸 블랙홀에도 적용을 시키면 블랙홀도 물질을 먹어치우면서 빛을 내잖아요. 네. 그 빛이 또 너무 밝으면 한계만큼 먹는 데 속도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먹는 만큼 배설을 하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 우중학 교수님은 트림을 계속하면서 먹어야 된다. 저보다 좀 낫네요. 네. 트림을 계속하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먹는 속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10억 년 만에 하기가 지금 이론은 불가능하다. 그럼 이 소위 에딩턴 한계라는 것이 수정되어야 되는 좀 그런 시점인가요? 이게 맞다면? 예, 그래서 최근에는 그걸 수정하는 이론이 나오고 있대요. 아, 벌써요? 예, 에딩턴 이론, 그러니까 에딩턴 한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지금 몇 개씩 나오고 있다라고까지 이제 그 칼럼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뉴스가 지금 나온 건 며칠 안 됐는데 네. 이거 이전에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나 보죠? 이런 정확한 문제제기까지는 아닌데 아마 비슷하게 있었어요. 이게 네. 아주 초기에 초고대 블랙홀이 발견된 게 처음은 아니에요. 아하. 네. 이거 못지않게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중에 특히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군요. 네. 기본적으로 이 우정학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초고대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라고 네. 하는 것 자체가 아직 명확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형성 자체도 명확지 않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한 것도 이제 이건 더 어려운 문제가 된 거죠. 네. 네. 여기 보니까 이 블랙홀과 함께 형성된 퀘이사라는 게 있는데 이 퀘이사가 이상하게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하던 천체였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 친구들하고 퀘이사 얘기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름이 멋있죠. 그렇죠. 네. 퀘이사. 네. 준성이라고도 하던데 이게 뭐 같이 형성이 됐다. 근데 퀘이사가 뭐 좀 그런 식으로 이론 좀 같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형성된 은하와 관련이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다 봤는데 이게 태양보다 420조 배가 밝다고. 이건 왜 이렇게 밝은 거예요? 블랙홀 심화편 때 다뤘던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활동 은하핵 그거는 퀘이사나 뭐 시포트 갤럭시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중심에 초고대 블랙홀을 가지고 있는 천체를 총털어서 활동 은하핵이라고 부르고요. 네. 이제 그 안에 한 종류가 이제 퀘이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퀘이사는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전파망원경으로 네. 하늘을 관측을 했더니 뭐 전파 소스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서 오는 전파일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네. 하늘에서 봤더니 어떤 별같이 굉장히 점광원에서 전파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고 네. 그거를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서 분광 관측이라고 하는 거를 관측을 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정말 다른 분광 그 모습이 보여졌어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가 네. 이제 그게 바로 아주 먼 우주에서 먼 우주에서 나오는 그 빛이 네. 우리한테 전달된 거고 이제 그 빛을 만드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초고대 블랙홀이 물질을 먹으면서 이제 그 빛을 내는 네. 현상으로 이제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퀘이사하고 초고대 블랙홀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격의 그런 형태인 거죠, 지금 거의. 그렇죠. 이제 퀘이사 안에 예. 초고대 블랙홀이 있는 거죠. 있는 거다. 퀘이사도 보면 제가 어릴 때 기억도 가장 멀리 있는 천체다. 그리고 가장 빨리 멀어지고 있다. 뭐 거의 뭐 광속에 가깝게. 그래서 적색 편이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그 에딩턴 한계의 그 문제를 이제 새로 생각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계속 하는 탐사를 하는 이유가 이제 계속 초기 우주로 가서 초기 네. 우주에 갔을 때도 이런 초고대 블랙홀이 계속해서 관측이 될 것인가? 관측이 됐을 때 그 질량은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블랙홀 형성에서 이 나오는 그 빛의 메커니즘을 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론을 계속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좀 중요한 거 나오면은 학자분들은 할 일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예. 계속 예. 이제 자기 뭐 이론 하시는 분들은 이론을 또 수정해야 되고 네. 관측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기록을 계속 깨는 것도 하나의 또 그 재미이기 때문에 네. 질량이 더 큰 거 아니면 더 초기 우주에 있는 거. 그래서 네. 서울대학교에서도 임명신 교수님이라고 네. 이제 굉장히 초기 우주에 이런 퀘이사 같은 걸 탐사하시는 팀이 있습니다. 네. 와, 우리나라도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군요. 네, 거기서 새로운 퀘이사를 여러 개 발견하기도 했어요. 예. 네. 그 황 박사님 그 팀 아니었나요? 저는 그 팀은 아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발견한 분 이름 안 붙이나요, 이런 데는? 임퀘이사 뭐 이렇게. 한 40여 개 발견했죠? 와, 예. 많이도 발견하셨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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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 이제 기록을 깨지를 못해서. 네. 그러니까 퀘이사가 사람들이 처음 발견했을 때 그 혼란에 빠졌던 이유가 점인데 분명히 너무 밝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대한 광원이 네, 스펙트럼, 건데. 스펙트럼을 처음에 봤는데 그 도저히 구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랬군요. 네. 옛날엔 특히나.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점인데 이게 점이니까 별인 줄 알았죠. 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별이 아니고 너무 멀리 있어서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보통 멀리 있는 은하 같은 것도 점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네. 그 수준이 아니고 네, 더 멀리 훨씬 멀리 네. 있어서 제가 예전에 그 약간 나이 드신 그 학자분을 만난 뵌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퀘이사가 처음 발견이 됐을 때 이제 그분 말씀이 이제 그때 뉴스가 퍼지기를 아주 굉장히 멀리 있는 별이 발견됐다라고 네. 이렇게 뉴스가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천문학 사이에서도 천문학자 사이에서도 네. 별이라고 생각을 했군요. 네. 그럼 뭐라고요? 별이 아니고 은하예요, 은하. 아, 은하예요. 네. 네. 아주 초기에 그 거대한 블랙홀에 네. 있는 은하. 네. 은하 전체 은하 전체가 그냥 한점으로 보이는 거, 점으로 보이는 거죠.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제 정상 상태 우주론. 네. 정상 상태 우주론은 우주가 옛날이나 지금이 항상 똑같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런데 퀘이사는 옛날 은하니까 예. 옛날 은하는 지금 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옛날 우주 모습과 지금 우주 모습이 다른 건 정상 상태 우주론으로 설명이 그렇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배경 폭사가 발견되기 전에 예. 퀘이사가 이미 정상 상태 우주론에 한방 먹인 아하. 예, 그런 예로 되어 있어요. 우주가 정상 상태려면은 최근에 생긴 퀘이사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없는 예. 거고 아주 아니, 고대에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 우주에서만 나올 수 있었던 무엇이군요. 예. 흥미롭습니다. 예,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빅뱅 이후 9억 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런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참 우주는 멀리만 보면 과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예, 우리 가까운 근처에는 이런 애들이 없거든요. 네, 예, 굉장히 멀리 가야지 있으니까. 오래 전에 있었던 거 예, 오래 전에만 있었고. 그게. 그렇죠. 예. 예, 얘기하다 보니까 퀘이사 얘기로 많이 지나갔는데 어쨌든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주의 옛날 모습과 또 우주의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또 바로 잡히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예, 뉴스하고 해서 꽤 길게 얘기를 했네요. 결국은. 네. 네, 그러면 뉴스는 이 정도 접고 우리 팟캐스트의 메인 코너인 뉴튼의 발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뉴튼의 발가락. 오늘 시간은 초대 손님이신 고등과학원 물리학부의 황호성 박사님과 함께 우리의 주소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의 정확한 주소, 예, 우리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와. 여러분은 지금 과학으로 우주로 그런 얘기를 하겠냐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대한민국 내부 혹은 지구 내부인 것이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주가. 정말 정확한 주소를 알려면 우주 전체에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주소를 확인해야 다른 우주에서 우리에게 보낸 우편물이 정확하게, 택배가 정확하게 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주의 먼 곳, 큰 곳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코너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태양계 안에서는 사실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우리 동네. 예, 우리 동네 태양계 시리즈를 해가지고 우리가 태양계 안에서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압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덕으로 더 나가서 태양계는 어디 있느냐부터 짚어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태양계는 어디 있느냐? 우리 태양계는 어디 있습니까, 천재 박사님? 그
그 정도 쉬운 질문을 천재 박사님이라고. 그걸 하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은하에 있죠. 아, 그게 답인가요, 그냥?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택배가 오지 않을까요? 우리 은하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데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데요. 중심에서부터 삼만광년. 삼만광년. 네. 그 우리 은하 얘기하면서 다 했죠. 그렇죠. 뭐 중앙 팽대부가 그리고... 어쩌고 있다는 소리. 아, 예. 아 맞아요. 맞아, 맞아. 했어. 네. 했어. 야,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지목을 했지. 아,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우리 은하에 그때 막대도 있고 네. 막대 멋있다고 막 네. 나선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뭐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고리도 있다고. 우리 은하에 고리가 있다고요? 네, 그런 거 봤어요. 뉴스에. 어떻게 있을까? 고리가 어떤 식으로? 약간 위에? 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90도로 있으면 되게 멋있겠다. 이렇게 있으면 티 안 날 것 같고. 네, 정확한 있어요.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 예. 실제로 고리형 은하가 많이 있어요. 고리형 은하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실제로 그 이제 아주 동그란 형태의 고리가 나선 은하에 90도로. 90도로? 네. 와, 정말요? 네. 야, 이건 멋있는데요? 있어요. 그런 은하도 있고, 우리 은하도 작게는 그 구상승단 중에서, 네. 구상승단 중에서 끌려 들어온 애들이 있거든요. 예. 걔들은 고리형으로 딱 분포를 해요, 또. 아, 근데 우린 이제 이런 걸 항상 배울 때 태양계도 평평하게 있고, 은하계도 평평하게 있어서, 다 이렇게 평평한 선 주변에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90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90도로 붙었을까요? 보통 이제 그 고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겠지만 방금 K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은하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네. 하는데 그 은하가 잡아먹힐 때 그때 궤도가 네. 어땠느냐에 따라서 흔적을 아. 어떤 식으로 남기는 게 다르게 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의 결과로 그렇죠. 90도로 나 있군요. 그렇죠. 그게 태양계도 그렇지만 네. 그 평평한 거는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들어온 애들은 제한대로 들어오죠. 아하. 혜성도 그래서 예. 예, 평평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들어오니까 밖에 예. 오르트그룹을 오르트그룹. 예, 얘기한 거고.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았는데요. 그때 보고 이거 얘기해주면 파토님이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기사가 뭐였냐면 우리 은하가 졸지에 50% 더 커졌다. 그런 아, 기사가 났었어요. 이게 예, 모노케로스링 이런 저도 게 그거 있다는 제목만 걸, 봤어요. 예, 예,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노케로스링. 네, 예, 그게 그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남의 은하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거 우리 은하에도 있었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 은하에 속한 게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갑자기 이제 은하의 사이즈가 커진 거죠. 아, 50%나? 15만 광년으로 아, 커졌대요. 지금까지 10만 광년 정도라고 알고 네.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네. 이게 그 90도 그건 거예요? 지금?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하가 굉장히 작은 은하들을 많이 잡아먹고, 잡아먹었거든요. 네. 네네. 근데 그 은하가 잡아먹히면서 부스러기들을 네. 자기가 이제 궤도 운동을 하면서 남겨놓고 다녀요. 네. 그 흔적을 이제 우주 탐사를 하면서 요새 망원경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희미한 흔적까지 네.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스트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예.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흐름. 네.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흐름들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렇게 뭐 고리 모양이라든가 네. 그 궤도 운동의 흔적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아. 네. 그럼 멀리서 우리 은하를 보면 이 평평한 이 메인 원반 외에도 이 90도로 네. 이게 이렇게 보일까요? 고리가? 그렇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은하 형성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완전히 납작하지 않고 네. 그런 작은 은하들이 작은 흔적을 남기면서 완전히 무작위로 동그랗게 쌓여 있어요. 아하. 실제 관측에서는 그렇게 동그랗게 보이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과 우리가 이제 관측하는 것과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네.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더 관측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네. 걸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 은하 생각보다 더 멋있다. 예, 다 네. 막대도 있고 뭐 링도 있고 막 점점 화려하게 변해갑니다. 네, 네 멀리서 보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거죠. 대박. 그냥 평평해 보이죠. 예. 근데 이 기사 처음에 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우리 은하가 50% 커졌다고 하니까 약간 좀 기쁘더라고요. 왠지 모르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열심히 찾은 아,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열심히 찾은 거죠.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저희 집이 이제 옛날에 있던 집을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그 집이 거기 있었는데 하고 알아봤더니 새로 막 이렇게 지적도 막 이런 걸 보니까 실제로 우리 집 앞에 골목길이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땅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 그런...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네, 그런 거죠.
왜냐면 그냥 골목길이었는데 그 우리 땅이라고 하니까. 그러게. 네. 네. 그러네요. 완전히 네. 같은 거죠. 완전히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비슷한 느낌 드네요. 예, 그래서 이런 은하에 우리가 살고 여기까지 그럼 넘어가죠. 예, 은하에 3만 광년 중앙에서부터 3만 광년쯤에 살고 있다. 네, 네 여기까지는 이제 했다. 우리가 네, 네. 네. 이제 더 나가면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진짜 주소 큰 주소로 넘어가는 부분을 황우성 박사님이 이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은하도 어딘가에 위치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 있는 건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은하보다 더 큰 행정구역을 우리는 국부 은하군이라고 국부 은하군 부릅니다. 우리 주소로 따지면 한 9 정도 되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가장 큰 스케일 우주라고 했을 때 네. 가장 큰 우주에서부터 두 번째 아래 단계. 아, 그럼 꽤 많이 왔네요. 꽤 많이 왔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로컬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로컬 그룹. 네, 우리가 보컬 그룹 아니고요. 우리 동네를 로컬, 그러니까 태양계를 로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은하로 가면 네, 요 정도까지가 로컬이에요. 이 큰 우주 그림에서는 네. 국부 은하군도 로컬인데 네, 네. 국부가 로컬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럼 여기는 은하가 많이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은하군이라고 하는 거라는 개념이 아마 처음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은하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은하 같은 게 대략 50개 정도. 50개. 수십 개 정도. 파색이란 단위를 여기서 다루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3.26광년인가요? 파색. 네. 네. 그런 네. 전문용은 안 씁니다. 안 썼습니다. 아, 제가 네. 이렇게 그 팟캐스트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게 네. 투죠, 뭐, 우리. 그냥 3.26광년. 파색이라는 것도 이제 익숙해질 때 네. 됐죠, 이제. 네. 아, 제가 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들 천문학자들은 주로 파색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네. 보통 이제 일반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광년이라는 단위를 네. 많이 쓰기 때문에. 허블상수 얘기할 때 파색을 네. 쓰긴 썼어. 한번 잘 살짝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발음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광년이라는 게. 네. 발음하면 좀 그렇고. 미친 여자일 수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또 항상 그 변환을 해야 되기 했고. 네. 3.26으로 나눠야 되고. 그래서 네네. 파색이라는 단위로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1파색은 3.26 광년. 네.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살고 있는 국부 은하군의 크기는 대략 3메가 파색. 300만 파색인가요? 300만. 네. 300 맞죠? 300만 파색. 예. 네. 그러면은 광년으로 다시 계산하겠다. 천만 광년. 천만 광년. 네. 천만 광년. 대략. 네. 네, 숫자가 아주 크지면 네. 구별 안 해도 돼요. 네. 거의. 대략 그 정도 네. 천만 광년? 천만 광년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은하에서 네. 저 안드로메다 은하가 뭐 250만 광년 네.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그거 다음에 이제 더 멀리 있지만 비교적 우리에게 가까운 은하들 50개 네. 요 덩어리가 모인 지역이 그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네. 은하도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겠죠. 네. 그렇죠. 안드로메다도 로컬이에요. 그러니까. 로컬.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국부 은하군과 그 바깥에 있는 은하를 구분하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임의로 이 50개를 묶는 기준.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중력적으로 묶여 있는지를 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천체냐 하나의 그룹이냐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운 50개의 이제 은하들이 중력적으로 묶여져 있고 그 중에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우리 은하가 가장 무거운 골목대장 역할을 하고요. 예. 예. 근데 안드로메다가 우리보다 조금 크죠. 예, 조금 큰데 둘째 형이네 우리. 네. 큰 형님 우리가 이제 작은 형님 딱 작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군이기 때문에 군에 예. 보면은 보통 뭐 무슨 파가 있고 무슨 파가 이렇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예. 안드로메다 파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 주변에 안드로메다가 작은 은하들을 거느리고 있고 안드로메다의 꼬붕들이군요. 그렇죠. 네. 수십 개 네. 은하를 거느리고 있고 마찬가지 우리 은하도 우리 은하 주변에 수십 개 은하를 거느리고 있고 네. 그래서 두 개의 큰 파가 국부 은하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쟁심이 생기는데요, 좀 우리가 저 은하 자체는 작지만 우리 파의 크기는 어떤가요? 안드로메다에 비교하면 개수는 비슷한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관측하기가 네. 이제 안드로메다에 있는 작은 은하들은 네. 관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 안드로메다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주변 지역만 살피면 되는데, 네. 근데 우리 은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전천을 살펴야 돼요. 그렇네. 찾으려면은 하늘의 넓은 영역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넓은 영역을 살펴야 되긴 하지만 가깝기 때문에 네. 발견하기 쉬워요. 근데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작은 은하들은 좁은 지역에 모여 있지만 우리보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어두워서 찾기가 또 어려워져요. 그래서 두 개의 좀 모순된 상황이 있군요.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황우성 박사님이 그 찾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 성은창 박사님 이걸. 참, 그렇죠. 예. 그래 작은 은하를 우리가 외소은하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요. 예, 참 맞아요. 예, 그래서 외소은하 탐색하는 것들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페북에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성은창 박사님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좀 대빵이고 나머지 48개 은하는 훨씬 작은가요? 네, 훨씬 작습니다. 아하. 아까 그 저 우리 꼬붕들. 네. 걔네들이 대부분인가요? 그렇죠. 예. 아,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국보 은하고는 우리와 안드로메다 은하와 이 두 은하의 꼬붕들로 형성된 곳이군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꼬붕들은 끌려 들어올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어, 다. 네. 우리가 나중에 저 안드로메다랑 뭐 부딪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걔 다이다이. 맞짱이란 네. 말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문용어가 등장해서. 갑자기 다른 분야 전문용어가 등장해서. 그러면 이렇게 맞짱을 뜨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꼬붕들도 다 같이 싸움에 붙어 가지고 막 이렇게 떡이 되는 상황인가요? 이렇게? 그렇죠. 예, 다 같이 예. 붙어 보는 거죠. 예. 예. 그럼 우리 국부 은하군은 이게 만약에 다 떡 쪄버리면 예. 국부 은하군은 하나의 이 떡진 은하 상태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거를 화석 은하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화석 은하군은 뭐냐면은 예전에 이런 은하들이 은하군을 이루고 있다가 네. 이제 국부적으로 이렇게 큰 은하들이 작은 은하를 잡아먹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일 큰 형님을 하나 항상 만들게 돼요. 예. 그래서 제일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의 뭐 질량 차, 실력 차가 네. 굉장히 크게 난다는 얘기는 아하. 큰 형님이 오랫동안 주변을 싹쓸이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은하군을 우리가 특별히 화석 은하군이라고 불러요. 그렇군요. 네. 이번 편 재밌을 것 같아요. 이해가 이렇게. 그렇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우리 이 지역이 아까 중력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다른 은하군, 다른 이 은하군들에서 많이 떨어져 있나요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은하군이 있고 또 이제 우리 중력적으로 미치지 않는 다른 이제 먼 지역에 네. 또 다른 군이 있고요. 우리가 예. 뭐 군과 시가 떨어져 있듯이 네. 그래서 다른 은하군도 우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 대부분 빈 공간이겠군요. 그렇죠. 예. 굉장히 멀고. 그렇죠. 하지만 더 멀리서 또 조망을 해보면 이 국부 은하군들끼리도 모여서 또 덩어리를 형성을 뭐 하겠죠. 그렇죠. 예. 이제 보통은 은하군 크기보다 다음 크기로 큰 행정구역은 은하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은하단. 예. 은하단은 은하가 대략 수백 개, 수천 개. 수천 개. 아까는 이제 수십 개 단위였는데 예. 지금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 있는 걸 은하단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국부 은하군 다음에 행정구역은 은하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은하단보다 한 번 더 큰 게 초은하단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국부 은하군의 다음 행정구역은 국부 초은하단이 됩니다. 그냥 은하단은 안 넣고요. 네, 은하단은 아니고. 은하단은 은하군이 모여서 은하단이 되는 게 아니고. 아. 네, 은하군은 조그마한 동네는 군, 큰 동네는 단이에요. 아, 그런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군하고 단이 모여서 초은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이런 거네요. 시하군이 단은 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군이 모여서 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네. 다른 행정단인 건데 네. 시가 좀 크고.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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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헷갈릴 네. 수가 없어. 네. 다시 정리하자면 국부 은하군은 군이고 그렇죠. 그냥 은하단은 시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군들이 모였으니까 그렇죠. 더 은하단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국부 초은하단이 예.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쪽 큰 은하단 몇 개랑 우리 군이랑 다 모여서 다 모여서, 예. 다 모여서 예. 그렇군요. 큰 도와 같은 행정구역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이건 네. 얼마나 큽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크기가 수십 메가파섹. 수십 메가파세. 수십 메가파세기면 1억 광년. 1억 광년. 1억 광년. 와. 그럼 여기에는 은하가 얼마나 있는 건가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얘기할 때 태양 질량의 약 10의 16승 배. 10의 16승이면은 예. 얼마인가요? 뭐 많죠. 공이 16개. 네, 공이 16개. 예. 굉장히 많은 거죠. 질량에. 그러니까 질량으로 따지면 질량을 16, 예. 10의 16승 개니까 보통 태양이 10의 16승 개 있다고 보통 그 정도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10의 11승 개니까 네. 예. 크기 곱하기 10의 5승을 10의 5승이 예. 10만? 그렇죠. 네. 예. 우리 은하 정도의 규모가 10만 개. 대략 그 정도다. 예. 그러면 이게 도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또 여러 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큰 구조도 당연히 존재해야 될 텐데 그러면 국부 초은하단이었나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게? 맞습니다. 여기서 국부 때문에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 이제 그다음은 바로 이제 보통 이제 우주가 될 텐데요. 네. 국부 초은하단의 이제 그 구성원들
좀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와 군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국부나 군이고, 네. 이제 다른 큰 행정구역이 시인데, 네. 이제 시가 뭐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예.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많이 아는 처녀자리 은하단, 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M81 은하군. 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천문학 연구를 할 때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특별히 M81 은하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가시광선으로 사진을 찍어보면은 그냥 은하가 몇 개 많이 모여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전파만 환경으로 사진을 찍어봤더니 예. 은하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굉장히 많이 서로 상호 작용하고 있는 게 네. 사진이 실렸는데 그게 한국 과학자가 사진을 찍어서 네이처에 낸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현재 한국에 계신 분은 아니지만 미국에 계신 분인데, 네. 이게 윤민수 교수님이라고 네.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에서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조용한 은하들이긴 하지만, 다른 파장대에서 보면은 은하 군대에서 은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네.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재미난 사실이죠. 그럼 이 은하 군들도 은하 단이나 군들도 서로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예. 아주 멀리 떨어지는데도.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일단은 은하 단이나 은하 군대에서 은하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태양계 내에서 행성들이 돌듯이 예. 그 은하 단과 군 안에서도 은하들이 서로 돌고 그래요. 와. 그 중력 중심을 향해서 네. 돌고 궤도 운동을 하고 네. 그래서 서로 또 충돌도 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상호 작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은하 단과 은하 군이 은하가 은하의 진화라고 하는 건 분명히 팟캐스트에서 다뤘어요. 네. 제 기억이 나는데 은하 진화를 다뤘는데 은하 진화를 연구하는데 아주 좋은 장소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실험실이라고 보통 은하 단을 얘기합니다. 네. 지금 이제 너무 너무 큰 구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녀자리 초은하단 처녀자리 은하단 꽤 저도 익숙한데 이런 거에 막 엄청 헷갈리네요. 처녀자리 초은하단도 있어요. 네. 있죠. 네,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 워싱턴 주하고 워싱턴 DC 같은 식으로 네. 완전히 다른 곳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처녀자리 초은하단과 예. 국부 초은하단을 같이 생각을 하고요. 네. 다른 이름식으로 부르는데 이때 또 얘기하겠지만 초은하단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연구 결과 작년에 나온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라서 행정구역 항상 새로 개편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되겠다라고 아하. 하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도라명 주소 그렇게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 살짝 정리를 하자면 처녀자리 초은하단은 우리 국부 초은하단은 다른 이름이고 처녀자리 은하단은 우리 국부 은하군과 함께 우리 처녀자리 초은하단에 속해 있나요? 그렇죠. 예. 대충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초은하단, 처녀자리 혹은 국부 초은하단, 이거는 아까 우리 크게 얘기했나요? 예, 수십 메가파섹, 네. 1억 광년. 네. 1억 광년. 1억 광년. 우주는 이거보다 훨씬 크니까 이런 게 또 많이 있겠네요, 우주 속에. 그렇죠. 이런 초은하단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새는 또 그 이 초은하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또 초은하단을 어떻게 찾느냐.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 초은하단이 뭐 시간의 함수로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가 네. 우리가 우주론에서 예측한 값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실제 관측한 것과 비교를 해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몇 개가 관측이 되었다. 네. 이제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걸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처녀자리라고 하면요. 이건 이제 3차원 공간 속에 있는 거니까 처녀자리를 구성하는 별들은 다 같은 은하단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 자체는 이제 이름이 처녀자리라고 붙은 이유는 우리가 별자리. 네. 별자리는 실제로 3차원 거리를 모른 상태에서 네, 네. 그냥 하늘에서 땅을 나눈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은하단이 그 처녀자리 있기 때문에 그냥 처녀자리 은하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네, 네. 처녀자리 은하단 안에 있는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거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그 처녀자리를 이루는 별들은 네.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이고요. 네, 그 별이야. 방향에 네, 네. 네, 그 방향에 은하들이 있는 거죠. 방향. 네, 걔들은 네, 그 별들하고는 전혀 다르고 아무 상관없고 그냥 네, 그 위치에만 있는 것뿐이에요. 은하군들이 뭐 큰 곰자리 은하군 있고 뭐 용자리 은하군이니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큰 곰자리에 있는 별이나 용자리에 있는 별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네, 그 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 별들은 그냥 가까이 있는 별들이고 네, 그렇죠. 저 멀리 그 네, 위치에 그 방향으로 있다. 멀리 있는 애들. 네. 그렇죠.
이런 것도 헷갈리기가 쉬워요. 저 모르는 분들은. 네, 맞습니다. 큰 곰자리 은하군이면 아, 저 큰 곰자리 저 북두칠성 저게 은하군이었구나. 아,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과학자분들이 원칙 익숙하시니까 이건 뭐 당연히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런 이름이 붙었어도 단지 방향만을 얘기할 뿐이다. 그래, 부산에서 떠날 때부터 서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그 네, 괜찮아요. 이유가 아주 그냥.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 얘기. 딱딱 맞아 들었는데. 네. 그럼 처녀자리 초운하단은 우리 운하단인데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국부 초운하단 여기에도 큰형님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큰형님이 처녀자리 은하단이에요. 아,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은하 국부 은하군보다 그렇죠. 얘가 훨씬 크군요. 처녀자리 그렇죠, 은하단이. 그렇죠. 그렇죠. 네. 얘는 또 얼마나 큽니까? 처녀자리는 그 이제 우리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약 15메가파색. 15메가파색이요. 이것도 약 1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요. 네. 처녀자리 은하단의 총 질량은 약 10의 15승 태양. 10의 15승 태양. 태양이 약 10의 15승계 정도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직경은 약 3메가파색. 그러니까 네. 천만 광년. 네. 그러니까 처녀자리 은하단이 제일 큰 형님이니까 예. 크기를 중심으로 보면 네. 우리는 아주 변두리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국부 초은하단이 즉 처녀자리 초은하단이 10의 16승 태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얘가 10의 15승 태양이면 얘가 처녀자리 초은하단의 10분의 1을 차지하네요. 그렇죠. 그런 네. 거죠. 네. 네. 상당히 어려운 계산을. 네, 10의 16승 나누기 10의 15승을. 예. 아주 쉬운데요. 네. 그 정도를 차지한다. 큰형님이 한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게 큰형님이다. 우리는 이보다 작다. 네. 국부 은하군은.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안드로메다랑 싸우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싸워요 우리? 어쨌든 안드로메다랑 이제 뭐 어쨌든 부딪히면, 은하가 합쳐지거나 부딪히고 나면 결국은 우리는 그러면 그 처녀자리 그쪽으로 또 붙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아, 네, 중력이 굉장히 이제 영향을 받는 중력이 약해서 네. 우리가 사는 생 내에서는 생 내에서는 뭐 그 외에 다른 일도 하나도 안 일어나잖아요. 안드로메다하고도 붙기네. 그러니까 붙기 힘들어. 8억년.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국부 초은하단까지 갔는데 예, 요거보다 더 큰 게 이 국부 초은하단 같은 것들이 뭉쳐서 이루어진 구조가 또 있나요? 예, 이제 그다음 스케일이 이제 결국엔 우주가 될 텐데요. 예. 근데 이제 국부 초은하단에서 다음 스케일로 가기 전에 네. 이제 작년에 이제 나온 재미난 연구 결과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초은하단을 정의하는 정확한 정의가 없었어요. 아하. 우리가 은하단이 중요한 이유는 은하단이 우주에서 중력적으로 묶여 있는 가장 큰 천체가 은하단이에요. 네. 그 은하단보다 더 큰 천체는 자기 중력으로 네. 묶여져 있진 않아요. 너무 멀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중력으로 강하게 뭉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까지를 초은하단이라고 해야 될지 하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무슨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은 우리 은하 주변에 은하들의 거리, 3차원 지도를 먼저 만들고 네. 그 각 은하들의 움직임, 운동을 다 쟀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봤더니 네. 얘네들이 이제 말하자면 쉽게 말해 분수가 이렇게 하늘로 쏘면은 끝에서 이렇게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은하들의 운동을 가지고 운동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그런 맵을 지도를 만들어 봤더니 네. 그렇게 분수가 퍼지는 경계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아하. 네, 그래서 그 경계를 라이나케아 초은하단이라고 부르자라고 예. 한 게 작년에 나온 연구 결과였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초은하단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은하들의 운동을 통해서 네. 새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라고 예. 하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제가 작년에 이거 시뮬레이션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이름을 이게 외우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렇다면 얘네들도 결국 중력으로 묶여 있긴 한 거죠. 이제 느슨하게 묶여 있는 거죠. 느슨하게, 네, 느슨하게 네. 묶여 있고, 그다음에 이 라이나케아라고 하는 말이 하와이 방언인데, 이멘스 예. 헤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헤아릴 수 없는 천국 뭐 이렇게 아하. 보통 번역을 하던데요. 굉장히 큰 구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름을 실제로 이 논문을 쓰신 첫 번째 저자분이 브렌트 툴리라고. 네. 하와이에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거 시뮬레이션 본 기후로는 이렇게 끈같이 이렇게 선같이 되게 신비로운 그런 형상을 그려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끈이 바로 이 은하들의 운동을 예. 선으로 이은 거예요. 운동을 선으로 이은 그렇죠. 거다.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인 겁니까 거의? 그렇죠. 예. 네.
초은하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 이제 천문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체 중에서 네. 이제 가장 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건 이제 우주 전체인가요? 이제 우주 전체가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은하가 모여 있는 이런 그 부분을 이렇게 뭐 군이네 단이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우주의 큰 구조에서 봤을 때 은하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보이드라고 하는데 네. 우리말로만 동공. 실제로 동공의 크기가 네. 이런 초은하단과 맞먹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예. 네. 그래서 이런 동공이 또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도 이 큰 천체를 연구하는 것과 비슷하게 네. 재미난 연구 주제입니다. 여긴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실제로는 은하가 한두 개씩 있어요. 아, 은하가 한두 개씩.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그렇죠. 어허. 네, 떨어지는데. 나고자 드릴 수 있나요? 떨어지는데 걔가 왜 거기가 있을까? 그러게요.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주변이 다 텅 비어 있으면 거기서 혼자 만들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재미난 거예요. 얘가 과연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 그때부터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딴 데서 만들어졌는데 은하 같이 네. 거기로 움직 뭐 옮겨가서 버림을 받았든지 예, 네, 뭐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재미난 주제죠. 그렇군요. 그럼 거기 만약에 물명 있으면 걔네는 저 인터갤럭틱 여행하기는 되게 어렵겠다. 우리는 못하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안드로메다 이렇게 가깝게 또 막 형제같이 느끼는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얘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외롭죠. 네, 외롭죠. 별로 걱정해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곳이 다 있군요. 그럼 이 보이드라는 곳은 다른 곳들이 생겨나서 뭉치면서 그냥 남아있는 빈 공간일 수는 없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천체들이 서로 끌어들여서 이제 밀도가 높은 지역을 만들면서 네. 그 나머지 지역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아지는 지역이 되는 것뿐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이 보이드를 하나의 천체로 생각을 해서 이 동공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점 팽창한다라고 네.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게 요새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흥미롭네요, 정말. 예, 네, 굉장히 네. 재밌습니다. 대체로 어느 정도 고르게 펴져 있다가 예, 그 구멍들이 커지다가 한두 개 떨어진 놈들은 이제 말 그대로 아까처럼 네. 낙오됐을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때 저기 가속팽창 얘기하셨을 때요. 실제로 가속팽창하고 있는 건 그 보이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니까 네. 거기도 다 포함은 되죠. 그러니까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전체적인 규모로 우주 전체. 네. 근데 여기서 보이드란 거는 조금 특정한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이제 은하 지도를 만들어 봤을 예. 때 이 은하들이 그냥 우리가 바둑판처럼 네.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디는 많이 모여 있고 뭐 시와 군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와 군이 사람들 살고 있는 이외의 지역들 있잖아요. 예, 뭐 야산 시골 이런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버려진 땅들. 예. 이제 그렇게 남아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보이드가 팽창한다는 건 우주가 팽창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 특정 그 보이 말 그대로 보이드 자체가 그 지역이 밀어내면서 이제 네. 뭐 그런 다른 의미인 것도 예. 그렇군요. 그럼 이 보이드들과 초은하단 등등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우리가 아는 우주 전체를 지금 만들어내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우주는 얼마나 큽니까? 다 합치면 이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우주의 크기는 무한하다고 이제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무한하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걸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유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한한 우주의 크기는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14,000 메가파색. 번지름으로 하면 대략 490억 년. 빛이 500억 년 네. 날아간 거리. 네. 그게 반지름으로. 반지름으로. 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중심에 있다고 했을 때. 네. 그럼 대충 1,000억 광년 이제 우리 양쪽으로 네. 보면 예,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네. 있겠죠. 예. 네. 졸라이 크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138억 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38억 광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도 많이 생각하세요. 네, 그게 아니고 그게 커졌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500억 광년 가까이 네. 되는 거죠. 가속 팽창을 또 막 엄청난 속도로 하고 있기도 네. 하고. 네. 제가 어디서 옛날에 심지어는 테드였나 어디서 나온 분도 그렇게 얘기하신 걸 들었어요. 이제 가장 사람들이 이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네.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
빛이 출발해서 네. 우리한테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나이가 곱하기 네. 빛의 속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네.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거리를 정의할 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중요한 거는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현재 우주의 크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은 과거에 네. 출발해서 나한테 도달을 하는데 실제 그 출발한 천체의 빛이 네. 현재 우주의 크기에는 어디에 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크기가 500억 광년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간과 빛이 이동한 거리가 같이 합쳐 있기 때문에 조금 네.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게요. 진짜 네.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이게 사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은 뭐 우주론에 대한 오해들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웹사이트 가보시면은 차근차근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힘들어요. 잘못되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게 많아서. 지금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계속 그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뭐 중요한 거는 138억 광년이 아니다. 우주 크기는. 그렇죠. 네, 훨씬 크다가 없다. 예.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게 네. 실제 우주의 크기는 무한하고 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재의 크기는 네. 500억 광년 정도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우주의 크기는 무한하다고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그걸 알고 있으며 무한한 우주란 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알기로는 우주가 특이점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네. 빅뱅을 통해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는 건 그것과 어떤 관계의 얘기인 건지. 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주 얘기하면서 네. 우리가 전체 우주의 일부만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전체 크기는 있고 네. 일부만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시는데 네. 네, 그게 아니고 우주는 태어나면서부터 무한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아, 다시요? 우주는 태어나면서부터 네. 무한했어요. 그 말을 다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를 시켜주세요. 네, 이걸 저도 여러 번 강의도 듣고 네. 책도 읽고 했는데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우주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태어날 때부터 무한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우주는 유한하다. 우리가 보는 우주는 유한하다. 네. 그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수많은 우주들이 생겨난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멀티버스 개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 네, 그게 네. 아니고. 우리 우주 하나. 예, 네, 우리 우주 하나. 그게 그때도 무한했다고요? 예, 네, 네. 크기로? 네. 그때 작았다면서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이제 개념이 이제 이중적인 개념이 예. 되는데, 그러니까 크기가 무한하다라고 보기가, 표현하기가 조금 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황호성 교수님 좀 한 번 더. 이해를 시켜주세요. 예, 무한한 우주. 우주는 태어날 때부터 무한하다. 예. 고맙습니다. 아, 이거 약간 주입식 교육인데요. 네. 한 마디 덧붙이자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유한한 우주를 설명할 때 이제 네.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유한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가 유한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본다는 얘기는 빛이 내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한한 얘기는 빛이 어떤 천체가 아주 멀리서부터 출발을 네. 해서 나한테 도달했다. 네. 크게 그래서 결정이 되는 건데 네. 그 빛보다 뒤에 있는 천체에서부터 빛이 나올 거잖아요. 네. 이 친구는 아직 저한테 도달을 안 한 것뿐이에요. 네. 실제 그는 거기 있지만. 네. 그래서 우주는 무한하지만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재 우주의 나이에 맞게 볼 수 있는 우주는 내 눈에 도달한 천체들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알겠어요. 그건 네, 알겠는데 네. 그것과 우주가 무한하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우주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 방송하면서 이렇게까지 이해를 못한 게 처음이야. 아니 그거는 당연해요. 네. 저도 이해 못해요. 네. 그러면 저도 저희가 앞으로 1년 1년 더 살아나가면서 그때마다 관측 가능한 우주가 1년씩 늘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커지는 건 맞아요. 단순하게 시간에 그 1년씩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커지는 건 맞아요. 예. 못 오던 빛이 1년 후에 나한테 더 도달할 수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주는 시작할 때부터 무한했다. 그렇죠. 예. 무한한 크기였다. 우주가 시작됐다는 점은 빅뱅 직후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주가 예. 플랑크 크기일 때도 무한한 크기였나요? 그러면 그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건가요? 그게 진짜 저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예. 그렇대요. 3차원 공간 안에서 살면서 우주를 상상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어떤 큰 3차원이 있고 그 안에 우주를 자꾸 넣어서 걔가 팽창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팽창한 우주 크기 바깥에 네. 또 공간이 있지 않을까 네. 자꾸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데 네. 실제로 저희도 잘 몰라요.
예. 천재도요. 천재의 머리에선 이런 게 막 사천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었나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 천재가 아니라 환자예요, 환자. 그럼 공간이란 게 우주 속에 있는 것이니까 우주 속 우주와 관련성에서만 의미 있는 게 공간이라면 우주 바깥에라는 건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무한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가요? 그 표현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빅뱅 이후에 이렇게 팽창하면서 공간도 같이 팽창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게 전체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지 이렇게 무한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약간 좀 들었었거든요.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큰 도화지가 있고 예. 그 도화지 안에서 우주를 그려서 네. 도화지 안에 있지만 그 우주의 바깥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 개념은 좀 익숙한 편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크기가 무한이 되는가라는 거는 계속 의문이 가는 거죠. 플랑크 상수와 같은 크기의 우주가 있었다. 그럼 플랑크 길이와 같은 크기의 우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플랑크 길이가 무한 길이는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3차원을 이제 공간을 그 그림에 넣어서 생각하는 상상의 한계예요. 그렇군요. 네. 거기까지는 딱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네. 그 길까지 가면은 그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고 네. 이게 네. 그림. 이론적으로 이제 네. 예. 수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지. 네. 특히든 진짜 말 그대로 수식을 아니고는 네. 어떤 비유도 안 되고 제 머릿속에도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마치 초입방체를 그리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그렇죠. 예. 예. 초입방체는 뭐예요? 아 근데 저 약간 그런 생각이 방금 떠올랐는데 우리가 플랑크 길이라고 얘기하는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 자나 뭐 이런 어떤 어쨌든 길이 어떤 단위에서 플랑크 길이를 얘기해서 이게 되게 작은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거 바깥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밖에 공간이 아예 없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 자체를 얘기를 예. 할 수는 없을 예. 예. 뭐 요 정도 해야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복잡 미묘한 네. 부분이라는 것만 전달돼도 더 할 수는 있는데 예.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할 거예요. 우주는 시작부터 무한했다. 암기가 됐어요. 예. 예. 그렇게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마 여전히 헷갈리실 텐데 개개인의 숙제로 한번 남겨두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좀 생각을 해보시고 찾아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는 이렇게 이런 크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제가 아까 우주 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주 지도를 만든다고요? 네. 뭐 여행을 하려고 만드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예. 우주지도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그려져 있는 지도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지구를 탐사하기 위해서 네. 지구 내에서 항해를 할 때 필요했기 때문에 지도 같은 걸 많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우주지도는 우리가 다른 데를 가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이저 얘기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가는 데는 현재 기술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주지도를 만드는데 그 우주지도를 만들어서 뭐 해서 먹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그 우주 지도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우리가 우주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네. 아는 건데 이거는 뭐에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그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진화를 거쳐서 현재 여기에 와 있고 네. 앞으로 미래 우주가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주의 역사를 아는 거 네. 그 우주 지도를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우주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주의 지도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지구의 지도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시공간의 지도인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3차원 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3차원에서 그래서 X, Y, Z가 있지만 네. 우리가 멀리 있는 천체를 본다는 얘기는 과거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간과 공간이 같이 있는 지도인 거죠. 아하. 그럼 이 지도를 봄으로써 우리는 소위 빅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 그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적으로 다. 그렇죠. 그걸 직접 만드시나요? 예, 이제 그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우와. 오. 박수. 21세기 김정호. 발로 그린 지도. 그래, 이 지도는 발로 그릴 수는 없겠네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이 지도 만들기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학 분석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네. 좋은 지도를 만들게 나온 게 네. 1980년대 됩니다. 아. 80년대쯤에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한 대략 30년 정도
그러니까 흘렀죠. 네. 네. 그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은하단이나 이런 동공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기 시작한 게 80년대인데 네. 이제 그때 이후로 지도는 좀 더 정밀해지고 네. 좀 더 먼 우주까지 이제 관측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우주 탐사 지도 만드는 데에서 혁신을 이룬 탐사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슬로완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고 하는 탐사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슬로완 대충 다 알아들었어요. 슬로완 우리, 디지털 서베이. 우리말 하지 마세요. 디지털은 한국말이 없잖아. 네. 보통 이제 뭐 SDSS 이렇게 약자로 많이 쓰세요. 네. SDSS라고 많이 하는데 앞에 붙은 슬로완은 우리가 보통 화장실에 가시면은 변기에 보시면은 예. 슬로완이라고 같이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변기를 만든 회사랑은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슬로완은 이제 과학의 재단의 이름인데 네. 그 재단은 처음에 이제 그 이제 과학자들 여러분들 컨택트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예. 그 과학자가 막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많이 이렇게 네네. 구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늘의 지도를 만드는 탐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네.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막 다녔는데 슬로완이라는 재단에서 그래 우리 대주겠다 해봐라. 그래서 이름을 붙었는데 네. 이게 거의 뭐 천문학 연구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어요. 네. 그래서 덕분에 천문학자는 슬로완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네. 그래서 그 재단은 SDSS 이 탐사 덕분에 네. 정말 히트를 쳤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지도를 만들 때요, 그러니까 김정호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눈으로 봐가면서 여긴 산이고 여긴 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지는 못할 거잖아요, 우주지도는. 그렇죠. 그러면은 뭘 보고 어떻게 만들어요? 비슷하게 만들어요. 마음용으로 보는 거 하나씩 때 하나씩 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하늘은 하늘에서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위도 경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하늘에서도 적경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X하고 Y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지도를 정확히 3차원 지도를 만들려면 거리를 아는 게 이제 그렇죠. 추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거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네. 예전에는 그래서 거리를 재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팟캐스트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정도 크기 수준에서는 거리를 재는 방법이 보통 하나 적색 편이 네. 적색 이동을 가지고 그거를 거리로 바꾼 네. 허블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그거 가능해서 굉장히 많은 은하를 스펙트럼을 얻어서 그 스펙트럼의 적색 편위를 얻은 다음에 그거를 거리로 바꿔서 네. 그러면은 적경적이 플러스 거리 그래서 아하. 3차원 지도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관측을 해서만 안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일단 위치는 쉽게 나오잖아요. 네. 사진 찍힌 그 자체가 위치니까. 이제 그 위치에 각각의 다 거리를 구해내면 네. 짝뒤로 자리를 네. 잡을 수가 있죠. 그렇게 잘 만드는 그 거죠. 거리 구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뭐 지금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모든 별들의 거리들을 다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그게 좀 수월한 일이 된 그러니까 거예요. 여기서 그리는 상대적인 그리거든요. 네, 꼭 절대적인 그리를 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상대적인 그리니까 그냥 적색 편위로만 구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별의 거리를 재는 거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를 거리를 재는 거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네. 이제 별 같은 경우는 적색 편위를 이용해서 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은하 같은 경우는 그 적색 편위가 우리가 허블의 법칙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네. 꽤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적색 편위 값을 그대로 거리로 환산해서 네. 쓰게 됩니다. 자, 복습 한번 하자면 허블의 법칙. 다들 잊어버렸을 테니 예. 한 번 다시 얘기를 해 주실까요? 예, 허블의 법칙은 우리 은하가 은하와 은하끼리 서로 멀어지고 있는데 네. 그 멀어지고 있는 속도가 네. 거리에 비례하더라. 거리에 비례하더라. 그 비례 상수가 허블 상수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얘가 나로부터 얼마나 빨리 멀어지고 있는 속도를 재게 되면 허블 상수로 나눠서 거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속도는 적색 편위에서 나오고 도플러 예. 효과 우리가 하는 예. 거 있잖아요. 예. 적색 편위 정도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예. 가까이 올 땐 청색 편위가 일어나고 멀리 그렇죠. 갈 땐 적색 편위가 일어난다. 도플러 효과는 왜 앰뷸런스에서 소리 바뀌는 거랑 비슷한 뭐 그런 현상이고요. 참 이렇게 거대한 규모를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직접 보면서 근데 망원경 관측을 하신 건 아니죠, 직접? 하시나요? 직접 합니다. 예. 아까 뭐 고등과학원에는 종이만 갖고 한다고 하더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슬로운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개개인의 천문학자들이 망원경 시간을 따서 네. 망원경을 써서 지도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보통 네. 1년에 받는
시간이 뭐 길어야 며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큰 지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로안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에는 각각의 전 세계 기관에서 천문학자들이 돈을 내고 네. 나 이만큼 돈을 낼 테니까 우리 전 하늘을 탐사해보자 라고 해서 그 SDSS 그 이제 관측을 따로 해주는 사람이 있고 네. 그거를 이제 기본 처리를 해서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데이터를 모든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공유해서 쓰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원경 시간을 많이 딸 수 있다 라고 하는 개인이나 작은 그룹에서는 이제 자기네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에 속해진 만원경을 이용을 해서 네. 탐사를 작은 탐사지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 다닐 때는 주로 SDSS 자료를 사용을 했고 네. 이제 외국에 있을 때는 외국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공부할 땐 지도 교수님이 우리 우주의 거대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신 마가렛 갤러라는 분이신데요. 네. 예전에 여성 천문학자 특집을 할 때 예, 예. 거론됐던 이름 중에 한 분이신데 네. 굉장히 유명한 예, 예. 유명한 천문학자인데 기억이 납니다. 예. 아직 살아계시고 당연하고 예. 예. 그분이랑 같이 예.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주 지도를 처음 이제 만들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신데 네. 이제 그분한테 이제 배우면서 직접 만원경을 이용을 해서 지도를 좀 더 먼 우주까지 좀 더 큰 지도를 만드는 거를 하고 있죠. 직접 천문대에 가서 그러면 거대한 만원경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또 투자를 한 저 GMT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베리 라지 텔레스코프 BLT라는 것도 있고 30미터 텔레스코프라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짓고 있는데 이런 거대한 망원경이 나오면 연구에 바로 도움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근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이 천문학자가 딸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지도는 굉장히 큰 이제 거대 구조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큰 영역이 필요하고 하늘에 네. 또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보통 혼자 일하지 않고 관측하는 사람들은 예. 여러 명들이 힘을 합쳐서 네. 그래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그 상생의 연구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망원경들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고 그렇죠. 훨씬 더 멀리 있는 걸 또 자세히 볼 수 있고 하면서 지도가 더 좀 자세해지겠네요. 더. 그렇죠. 이게 제가 이게 방송할 때 좀 느낄 때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참 멋진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정말 네. 많은데 너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뭐 알려져 있다는 게 꼭 무슨 뭐 예능 프로에 나오고 이런 알려짐이 아니라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외국의 유명한 사람은 알고 외국의 이론 알아도 국내 어떤 분이 어떤 훌륭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K 박사님께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저희 이렇게 연구 성과도 이렇게 알리는 기회도 마련해 주시고 네. 직접 또 과학을 많이 널리 알리는데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저희도 하고 있는데 황우승 박사님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네, 유명해질 거예요. 예, 네. 천재 소년으로. 자꾸 이제 저 성함을 발음을 하다 보니까 그 황우석과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빨리 말하다 보면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황호성 네. 박사님이십니다. 네. 고등과학원 물리학부에. 제 이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한자가 좋아할 호에 예. 별성자를 써서 별을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실제로 이제 제 한자는 다른 한자인데요. 아 예. 네 이제 제 아마추어 천문하시는 분 중에 이제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네. 그 책의 주인공의 아들 이름이 호성이라고. 그러니까 별을 좋아한다. 아, 예. 라고 해서 이제 쓰신 적이 있습니다. 황호성. 예.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황우석만 자꾸 떠오르고. 본인의 뭔가 전기를 쓰면 첫 부분에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은 이런 뜻이 아니다. 그냥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하자면 제 이름은 제가 아들 삼형제인데요. 예. 큰형 이름은 호수고 예. 작은 형은 성필이고 예. 그래서 앞자를 따면 호성이 됩니다. 아 그런 거군요. 아버지 부모님께서 귀찮아서 셋째라서 대충 지으셨습니다. 예. 뭐 어떻습니까? 훌륭한 과학자가 되셔서 고기 선양하시고 우주지도도 만드시고 우주지도라는 게 완성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완성이 가능한 건가요? 항상 우리는 예. 현재 갖고 있는 만원경 내에서 예. 볼 수 있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보다 네. 더 작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망원경은 10m가 가장 크지만 네. 앞으로는 30m가 나와서 더 멀리 볼 수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그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네. 더 큰 망원경이 계속 필요하고 그럼 조금씩 더 멀리 볼 수 있고 그렇죠. 예, 조금씩 커지고 우주지도도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어디서 끝난다 이런 지점을 잡을 수는 없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요새 이제 그 천문학계에서 중요한 이제 화두가 우주가 처음 생성이 되고 나서 네. 첫 번째 별이 태어났을 때 아하. 우리가 아직 그 현재 갖고 있는 망원경으로는 거기까지 가진 못했거든요. 멀리 봐야 되니까. 네, 멀리 네. 봐야 되니까 별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시기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 시기를 아는 게 이 별이 어떻게 우주 처음 태어나서 생겨났는지 아는 그 원리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첫 번째 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거대한 망원경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발견되면 천문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가 되겠네요. 그때까지 계속 두들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뉴스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초거대 블랙홀을 네. 그렇게 초기 우주에 찾는 게 중요한 게 네. 바로 그런 그 초기 우주에서 첫 번째 천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또 네. 언제 생성이 됐는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페이서나 이런 큰 것들은 몰리는 게 많이 발견됐지만 네. 그게도 작은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걔들은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죠. 네. 언젠가 큰 성과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훌륭한 지도를 만들어서 예, 진짜로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예. 쓸모가 있는 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 뭐 조화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걸 실제로 과학적인 사실과 네. 과학적인 이론과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고등과학원에 있는 가장 큰 이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과학원에는 박창범 교수님이라고 네. 이제 저희 같은 천체물리 그룹에 있는데 네. 이런 우주 지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을 동원해서 네. 컴퓨터로 가상 지도를 만들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찬봉 교수님과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아주 중요한 두 분이 계신데 네. 이 두 분은 가끔 신문에도 많이 나셨어요. 네. 그 이유가 대전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상 지도를 만드는 일이 가상 우주 지도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슈퍼컴퓨터로 수개월 동안 몇 달 동안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지도를 만들게 되는데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아하. 가장 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로 항상 최첨단을 달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박창문 교수님과 김주환 교수님이 세계 최고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와, 이거 우리가 모른다니까 이런 거. 네.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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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만드신 지도가 이제 가상 우주 지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저랑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제 실제 관측한 우주 지도가 있고 예.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비교를 해서 이게 비슷하면 아 우리가 가상 지도를 꽤 잘 만들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 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걸 비교할 수 있군요. 이렇게 앞에 지도는 실제로 관측한 결과 하나도 없이 뭐 이제 질량이나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중력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 초기서부터. 아. 우주 처음에는 이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초기 조건을 주고 그냥 진화를 시킨 거예요. 돌리는 거군요. 컴퓨터. 네. 컴퓨터 돌려요. 네. 그런 과정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이제 관측이랑 비교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많이 맞고 있나요? 꽤 잘 맞습니다. 꽤 잘 맞고요. 네. 이건 대단한 일이니까 그런 건. 네. 그래서 두 개의 지도를 눈으로 비교를 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는 저희도 이제 통계적인 이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예. 이제 비교를 하는데 최근에 2013년에 네. 박찬범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그 이제 마가라 갤러라고 하는 그 교수님께서 1980년대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우주 구조물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은하단 같은 큰 구조물이 있는데 네. 실제로는 초은하단 말고 영어로 Great Wall,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하늘에도 어떤 이렇게 은하들이 예. 그냥 마구잡이로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벽처럼, 월처럼 이렇게 길다랗게 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셨거든요. 네. 예전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일이 됐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 내에서 이렇게 큰, 크고 길다란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그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박찬범 교수님이 이제 우주 지도를 가상 컴퓨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큰 이제 실제로는 이런 그 그레이트 월 다음에 아까 SDSS 탐사에서 거기서도 굉장히 큰 벽 같은
구조물이 발견된데 그건 슬로언 그레이트 월이라고 또 부르는데 네. 그런 이렇게 큰 구조물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네. 만들 수 있다라고 아하. 하는 거를 2014년에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이 꽤 괜찮다. 문제가 아직 없다라는 거를 이제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좀 알아야 된다. 네. 그 박창건 교수님은 원래 서울대학교 전문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네. 예, 고등과학원으로 옮겨가신 분이거든요. 예. 예, 그 계시고 할 때 이제 그 김주환 교수님도 이제 저랑 같이 대학원 다녔는데 네네. 서울대 대학원, 천문학과 대학원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는 네, 컴퓨터에 관한 정말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컴퓨터를 잘 다루는 천문학자일 거예요. 컴퓨터를 네. 또 잘 다뤄야 되는 일이니까요. 네네. 일이 그렇죠. 시뮬레이션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신 그 시뮬레이션 자료 네. 그리고 지금 황국성 박사님이 만들어낸 관측 데이터 네. 그 두 개는 둘 다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 가장 좋은 자료들이에요. 와. 그러니까요. 제가 2013년도 3월 22일자 뉴욕타임스 표지를 보고 있는데 우주 배경 복사 지도가 그 일면에 이렇게 막 네. 빵 하고 나와 있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은 미국 애들은 네. 이런 과학의 발전을 이렇게 발견을 네. 개가를 신문 일면에 이렇게 크게 넣을 정도로 네. 이게 언론의 관심사기도 하고 대중의 관심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박창훈 교수님이나 뭐 황성 교수님 뭐 이렇게 만들어서 대단한 걸 발견을 해도 뉴욕 타임즈 나올지 몰라도 한국 신문에 빵 하고 나올지는 좀 의심스러운 그런 환경인 거죠 지금 사실. 네. 네. 물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네. 재미난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이제 마가렛 갤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물론 학문적으로 뛰어나시지만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널리 알려진 계기가 네. 그 첫 지도를 만드시고. 뉴욕타임스 일요일 판에 네. 표지로 올라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적으로 유명해지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과학적인 중요한 발견이 네. 어떤 신문에 예. 일면에 표지 사진으로 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더 이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런 게 가능해지도록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작년에 됐는데 KMT넷 홍보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말도 하고 했는데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보면은 다른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만 1등 하면은 표지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과학은 꼭 세계에서 1등을 해야 된다. 노벨상 타고. 노벨상도 못 타고 아직 우리.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사실 그리고 기술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나노 뭐를 만든다거나 혹은 핸드폰을 많이 팔았다던가 네. 이런 거는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네. 이런 부분은 안 실려고 안 실으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언론에서. 아예 몰라요 그냥. 그게 뭔가 좀 차단이 돼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아쉽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알아야 또 그중에서 또 이걸 또 이어나갈 그런 사람도 나오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으네요. 한 가지만 이제 덧붙이자면은 네. 이제 우리가 제가 관측한 지도와 컴퓨터로 만든 가상 지도가 꽤 잘 맞는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기에는 좀 약간 그 이면적인 게 있는데 네.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거, 표준 우주론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암흑 에너지가 70% 정도 차지를 하고 네. 암흑 물질이 25% 정도 차지를 하고 네. 나머지 5%가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냥 95%는 암흑인 거죠. 네. 모르는 거죠. 이제 그 모형과 실제 관측이 잘 맞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반대로 얘기하면 95%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관측 사실을 잘 설명하지만 네. 이게 뭔지는 네. 정확히 모르는 거죠. 우리가 뭐를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거네요. 그렇죠. 95%가 우리가 모르는 게 확실하다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과 관측 양면에서 그렇죠. 그걸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겠군요. 우리가 확실히 이거 모르는 게 확실해. 그게 어디예요?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네, 보이드 그렇죠. 얘기하고 네. 비슷한 느낌인데 네. 예. 모른다는 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네. 네. 그래서 항상 네.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뭘 잘 알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서 다른 천문학자 중에 한 분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우주론 모형의 허구, 허상에 대해서 항상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95%가 암흑인 네. 그런 어떤 특성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얘기를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원래 이제 제목이 이거였거든요. 우리 정확한 주소를 알아보자. 황호성 박사님께서 우리가 여기 이 공간의 주소까지 말하긴 그러니까 강서구 등촌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데서부터 주소를 우리가 써서
우리 우주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때 만들어진 다른 멀티 우주에서 택배를 저희가 받아야 돼요. 제가 어제 저 지마켓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어떤 주소를 써야 되나 한번 말씀해 봐주세요. 예, 택배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주, 예. 국부 초은하단, 네. 국부 은하군, 우리 은하, 네. 태양계, 예. 지구, 대한민국, 네. 서울시, 강서구, 네. 등촌동. 예, 박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건지. 굉장히 그런 걸. 네. 전화번호를 적어야 돼요. 우편번호. 자, 이제 택배를 기다리면 되겠군요. 한 얼마나 걸릴까요?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되게 흥미로운 얘기, 거대한 우주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최신의 연구를 지금 예. 최첨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예. 결과입니다. 거대하고 또 최첨단인 예. 이 우주론을 직접 연구하시는 황호성 박사님께서 정말 재밌고 흥미롭고 또 때로는 모호하고 어려운 모호하고 어려운 거는 그쪽에서 질문을 그렇게 하셔서 그래요. 예, 그렇군요. 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에서 뉴턴의 발가락 마치고요. 예, 아인슈타인의 화장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네, 오늘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은 과학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는 다섯 가지 신호가 있대요. 예, 뭐 대단한 무슨 과학자가 한 얘기는 아니고 저 허핑턴 포스트에서 본 얘기인데요. 제가 다섯 가지 이런 순간 네. 딱 허핑턴인 줄 알았어요. 그 이거 거기서 특허낸 거예요? 예,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를 하죠. 몇 가지 하면 이제 다 허핑턴 네. 스타일. 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과학이 이제 사실 좀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징조가 우리는 이걸 하고 있어서 더 느끼겠지만 좀 정말로 있지 않나 여기저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그러니까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저다가 그러면 저는 좀 다른 장르들의 좀 한계를 느끼지 않나 지금 뭐 정치, 사회 이런 철학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정말 할 만큼 많이 했는데 계속 뭔가 답보 상태 있는 것 같고 반면 과학은 지금 아까 우리 뭐 뉴스가 벌써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하면서도 끝없이 새로운 뉴스가 나올 정도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희망을 또 많이 갖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핑턴 포스트를 믿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브레인이라는 과학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이게 뇌의 모든 세포를 지도화하는 대형 프로젝트. 여기 황 박사님은 우주를 지도를 그리시지만 이 사람들은 뇌의 모든 세포를 지도화한답니다. 세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예. 지도화한다는데 벌써 작년에 미국 국립보건원이 뇌촬영 연구와 관련해서 아마 뭐 굉장히 초기의 작업인 것 같은데 100명의 과학자들에게 4,600만 달러를 지원을 했답니다. 5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작년 한 해에 촬영 관련돼서만 500억의 예산을 썼다. 우리로서는 참 요원한 얘기죠. 그죠? 그 1인당 거의 5억이네요? 그러니까요. 강만 네. 안 팠어도. 저 500억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아, 진짜, 진짜. 그 이후로는 정말. 네. 에, 요즘 뭐 이렇게 이것저것 수사들을 들어가더라고요. 기대를 걸어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사람의 신경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과학자들이 관찰할 수 있다. 이게 연결되는 분야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뭐 네. 의학적인 것도 있겠지만 뇌과 심지어 인공지능 네. 이런 데까지 되게 발판이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 네. 이 브레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10년 동안 매년 3억 달러를 투입할 거랍니다. 3억 달러면 이제 3천억이잖아요. 네. 매년 3천억을 네. 10년 동안 쓴답니다. 그래봤자 3조잖아. 그러게요. 우리 강은 20조. 매번 그렇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자꾸 맺혀서 마음에. 요즘은 강 말고도 또 자원외교. 자원외교 예. 장난 아니죠. 회사 하나 사서 날린 돈이 뭐 3조 정도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뭐 오늘도 보니까 어디 가서 몇 천억을 날렸고 예.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검찰이 예. 수사라던데. 예, 참 이런 거 얘네들은 이 강보다도 훨씬 적은 돈을 들여서 이 뇌의 모든 세포의 지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런 오류가 없어야 되지 않나. 그 오바마 대통령이요,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한 무슨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달에 사람을 보내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지만 양쪽 귀 사이에 있는 뭐 20cm, 30cm의 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면서 이제 그런 말 했죠. 이거를 시작을 할 때 네. 뭐 연설 같은 걸 했는데 참 말들도 잘하고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이 꼴랑 몇 조 정도 가지고
세계 뉴스 탑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네, 그런 거 하면. 네. 그러니까. 똑똑하게 자기 PR을 하는 의미에서도 네. 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사실 그런 거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연구 기관들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 데들이 많은데 진짜 좀 섹시한 카피를 뽑아서. 그러니까. 네,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저희한테 맡 시켜주면 네. 진짜 저희한테 잘할 맡겨주세요. 저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비즈니스에 잘 저희 또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아서 영문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브레인 어떻게 되는지 향후 10년간 지켜보죠, 우리. 뭐가 나올지 여기서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글 얘기인데요. 구글이 최고의 발명가이자 미래학자로 알려진 레이 커즈와이를 회사의 엔지니어링 최고 간부로 발탁을 했답니다. 근데 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또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옛날에 저 90년대 제가 밴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커즈와일이라는 양반이 아주 유명한 키보드를 만들었어요. 신디사이저를. 예, 우리 그때 뭐 크루츠 바이린이 독일식으로 괜히 불렀죠. 예, 유태인일 텐데 아마. 그 키보드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혁명적인 데가 있어가지고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악기가. 저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알고요. 이 커즈와일이라는 회사를 근데 그 당시에 영창학기인가가 샀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화제가 됐었는데 영창학기가 지금 망했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는 사람인데 근데 이 양반의 이제 그거보다 더 지금 알려져 있는 건 뭐냐면 이분은 늙어 죽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저 엔지니어링 간부로 발탁됐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분은 건강을 엄청 챙기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비타민 보충제 150알을 드시고요. 250알인데 줄였습니다, 이걸. 알칼리 술. 간부 되게 오래 하시겠네요? 알칼리 술을 10잔을 드시고, 녹차를 10잔을 마시는데요, 매일. 예, 그리고는 향후 이제 나노 머신으로 몸을 돌아다니면서 고장난 세포 장기를 수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허핑턴에는 세상을 초월한 이진법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 했는데, 결국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안 되면 뭐 기계가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그런 죽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인데요. 그 정도의 양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1948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68 되셨는데 얼마 전에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크게 성공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구글이 이분을 발탁을 해서 이분의 철학이라는 건 아주 그런 쪽이거든요. 구글이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게 좀 보이는 거죠. 굉장히 어떤 미래적인 그런 뭔가를 개발해내고 특히 사람이 죽지 않는 부분이나 뭐 인공지능이든 뭐 이런 쪽으로 가려는 그런 구글의 모습이 아주 확연하게 보여서 그것도 되게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사실 구글은 지금 뭐 로봇 회사, 인공지능 회사를 마구 사들이고 있고요. 딥마인드라고 때 유명한 그 딥러닝 관련된 회사, 인공지능 쪽 회사도 얼마 전에 6억 5천만 불에 구입을 했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예, 구글이 과연 뭘 하려고 하고 뭘 이룰지 사실 이렇게 큰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일반 사람들이나 개인 과학자라든가 이런 게 할 수 없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지켜볼 만하다. 그래서 이게 과학이 지금 다시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는 신호 중에 하나로 지금 이분은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잘 하던 얘기입니다. 오큘러스 리프트. 예, 저 가상현실 기계죠. 네. 저 이제 여기 저 밖에 제가 삼성에서 나온 삼성 기어 VR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저 오큘러스에서 만든 삼성 갤럭시 노트랑 연결되는 그런 기계죠. 페이스북이 이제 이 회사를 샀었죠. 저희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20억 달러나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건지 역시 구글처럼 페이스북도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네. 뭘 하려고 할까? 구글은 인공지능 쪽으로 가는 거고 페이스북은 가상현실로 가는 건지 어쨌든 이것들이 다 이제 미래의 과학을 얘기하는 과학 기술을 네. 순수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과학 기술을 얘기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전망을 갖게 되고요. 이건 뭐 과학이 아니라 구글과 페이스북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 있죠.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합쳐지면 네.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구글하고 페이스북만 합치면 되죠. 네, 그러니까 네. 구글과 페이스북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이제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배경이 다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우리 코스모스 작년에 네. 새로 리부트했던 다큐멘터리 다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거기 이제 호스트를 하신 분이 유명한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란 분인데요. 네. 천체 물리학자이자 대중과학을 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상업방송에 출연해서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춰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누렸대요. 네, 봤어요. 잘 추시던데.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네. 네. 역시 흑인. 흑인들은 몸이 이렇게 유연한가? 몸에 리듬이 있어요. 연세 많으시잖아요, 이분.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황 박사님은 이 닐 디그레이스 타이슨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사케가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갔을 때, 그때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노트북 앞에 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네. 보통 이게 제 노트북이 정부 돈으로 샀기 때문에 정부 인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북 앞에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큰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예. 그 스티커를 보시고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이게 뭐냐고 21세기 대단한 인연이군요. 21세기 뭐냐고 그러면서 예. 아, 전 제가 한 게 아니라고 변명을 네,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오셨던 그 이유는 학회 동안에 그날이 이제 뉴욕에서 뉴욕이 네. 이제 길이 이제 직각으로 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태양이 질 때 뉴욕의 길과 정렬이 돼서 네. 마치 우리가 스톤헨지나 영국에 있는 그런 네. 데서 이런 태양이 어느 한 지점에 뭐 춘분이나 뭐 추분 때 네. 그런 것처럼 그 뉴욕에서도 이 스톤헨지와 같은 그런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광고를 하시러 홍보를 하시는 일도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트북으로 인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아 예. 네, 모르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닐 타이슨이었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몇 년쯤 전 얘기인가요? 한 3년 전입니다. 그때 이미 굉장히 유명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미 유명하셨는데 저는 누군지 모르고 저는 예. 이제 구글 검색을 하고 나서 그렇군요. 아, 저분이 그분이시구나. 예. 그 제 친구가 누군지 모르고 스매싱 펌킨스의 보컬하고 술을 마시는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중학교 동창이 미국에서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저한테 이 친구가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스매싱 펌킨스라는 로컬 밴드의 보컬과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야, 너는 지금 일종의 마이클 잭슨을 만났던 거야. 했었었죠. 저도 약간 비슷한 얘기 있는데 친구가요. 아, 역시 스매싱 펌킨스의 이베이에서 기타를 샀는데요. 네. 되게 이제 좋은 기타를 샀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이거 유명한 락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쓰던 거래.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몰라 제임스 이하랬나? 그 사람도 스매싱 펌킨스의 유명한. 그러게 우리가 스매싱 펌킨스하고 인연이 있군요. 이 사람도. 네. 근데 뭐 그 이후에 뭐 그분하고 어떤 관계는? 예,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얘기도 했는데 네. 닐 타이슨이 박석재 박사님이라고 예, 전 천문연구원 원장이셨던 전 천문연구원 원장님하고 오피스메이트였다. 그 저도 대학원 때 네. 대학원 때 네. 같이 계셨다. 예. 네. 아주 옛날 얘기죠. 네, 아주 옛날 얘기죠. 예. 이렇게 다음 우리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양쪽으로 두 다리로 닐 타이슨과 연결되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닐 타이슨은 오바마도 알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세 단계. 네. 네. 오바마는 퀸의 레제프스 알잖아. 세 단계. 네. 이 사람들이 허브거든요. 허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과학자가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뭐 좋은 예, 춤도 얘기죠. 잘 추시고. 네. 그래서 K 박사님도 공중파에 한번 출연을 하시는 것도. 춤은 못 춰요. 춤은. 사실 뉴스 쪽에는 꽤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춤을 춰야 그렇죠. 돼요. 춤을 춰야죠. 네. 전 뉴스에 나오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희 식구들도 보더라고요. 하도 짧아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과학 지식을 넓히는데 소셜미디어가 적절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 얘기는 그 페이스북 페이지 중에 저도 팔로우를 하는데 I fucking love science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네. 예. 여기가 지금 팔로우가 2천만 명이 됩니다. 대단한 거죠. 저도 그럼 2천만 명 중에 한 명이네요. 그렇네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생물학을 전공했던 26살의 영국 여성이 운영을 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 페이지를 바탕으로 한 과학 쇼가 TV에 방영될 거라는 소문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또 이제 소셜미디어라든가 이런 쪽 대중 매체 얘기를 하면 또 저희 얘기를 하는 게 없죠. 미국에서는 이런 식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섯 번째를 얘기를 하자면 과학과 사람들이 매우 과학 지식을 넓히는데 매우 적절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기사도 많이 났잖아요. 아, 예, 저희 기사 많이 났어요. 네, 얼마 전에 또 보그. 네. 예, 보그요. 예. 보그라는 말을 입으로 내기 왜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안 믿을 것 같아서 나왔나요 지금? 모르겠네요. 예, 저희 그 패션지 보그가 와서 취재 갔어요. 예, 과학 얘기만 하고 왔습니다. 네, 사진 안 찍고. 사진 안 나온답니다. 예. 사진 정말 찍기를 바랬잖아요. 최정은 팀장님. 그죠? 아, 저는 뭐 그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보그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사무실로. 근데 이게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과학동화 뭐 이런 아이템 뭐 이런 데 사는 것보다 훨씬 약간 기분 좋더라고요. 예, 저희 기사 나오면 다시 얘기 드릴게요. 아직 못 봤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했다면 미국 뭐 이런 데 있긴 하겠죠.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관심 끌듯이 미국에서 관심을 끌었다면 저희도 몇 천만 명의 팔로워를 기록하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거기는 원체 사람도 많고 과학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 여건에 맞춰서 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조만간에 TV가 방영될 거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TV랑 관련돼서 뭔가를 할 뻔하다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제 와서 얘기인데.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과학 관련 프로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그렇죠. 네, 전혀 없다가 요즘에는 예. 어쨌든 뭐 대답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도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비주얼에 약하기 때문에 사실 TV로 나갔을 때의 어떤 역효과가 예상되는 면도 있습니다. 얼굴 없는 과학자로 가면을 쓰고 이렇게 나오든가 저 다스베이더 저는 이제 있죠 하나 그렇게 쓰고 나오고 그럼 재밌을 수 있는데 저는 얼굴 안 나가요. 저도요.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I fucking love science 이런 데가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로 인터넷상의 인기는 무슨 기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진다. 확실한 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적어도 인터넷 사용자들은 과학과 유머를 갈망한다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는데 딱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과학과 유머. 우리 그거밖에 없잖아요. 유머가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웃길 때도 있어요. 네, 뭐 대단히 네. 고급스러운 유머라기보다는 바보 같은 그런 농담들이긴 하지만 뭐 좋아해 주시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이분의 지적에 따르면 과학이 핵발전소처럼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쿨함이라고 합니다. 섹시한 과학이 바로 그런 거래요. 그리고 새로운 계몽의 시대를 신호한다고 합니다. 예, 뭐 사실 이런 얘기는 저는 오래전부터 글로 써왔습니다. 새로운 계몽의 시대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진짜 해주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시거나. 근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 아, 네, 그렇기는 네. 하죠. 네. 그렇게 저 소셜 네트워크 같은 데 봐도 저희를 그렇게 레코멘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새롭게 듣기 시작했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꽤 많아요. 계속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과학 얘기를 예, 과학과 유머, 섹시한 과학, 쿨함 이런 키워드 감히 저희는 저희랑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자부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계속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팟캐스트뿐만 아니고 좀 더 뭔가 더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더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계속 궁리를 좀 하려고 하고요. 뭐 아직 뭘 할지 모르겠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팟캐스트와 달리 밖에서 뭘 하려면 솔직히 돈도 들고요.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런 뭔가를 저희가 만들 때 예,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게 저희는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참여 안 해 주시면 저희는 역시 인터넷이란 거는 공짜로 하면 듣는 거고 뭔가 제대로 하려면은 관심을 안 가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삐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업데이트는 막 늦어지고 그런다고. 이상한 협박을 하고. 반말로. 꽤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 정도에서 오늘 20회를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게스트로 오셨던 황 박사님, 황호성 박사님 뭔가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이 과학하고 앉아있네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동료 과학자 이 과학하고 앉아있는 권했거든요. 네. 그만큼 일반인들뿐 아니라 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안 되는데. 처음에 이제 조건이 못 들으시겠네요. 네, 제 초심과 전혀 이거 상관없는. 처음에 초심은 과학자는 아무도 안 들을 거다. 네. 문제는 K 박사님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 그게 제가 바라던 거였어요.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떤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실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 박사님은 예, 자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예. 예. 굉장히 뭐 말씀도 잘하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요. 예,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공지 하나 드릴게요. 저희 관역이라고 하죠. 과학책이 있는 저녁 장대익 교수님과 함께하는 다음 편에 원래 내 안의 유인원이라는 책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책이 절판이 됐답니다.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서 대신에 약간 비슷한 얘기인 제인 구달의 인간의 그늘에서라는 아주 유명하고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다루기로 했고요.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겠네요. 고등과학원의 황호성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눴던 우리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보자. 우리 주소를 알았습니다. 아주 명확한 결론이네요.